매혹, 펄벅, 승객으로 가득 찬 기차에 그는 늦게 올랐다. 기차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으나 빈자리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중간쯤 되는 곳에 여인이 혼자 앉아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낯선 여자 옆에 앉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리는 그는 주저했으나 하루 종일 너무나 분주했던 그로서는 한 시간이나 서서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다. 기차가 갑자기 멈칫하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착간에 탄 마지막 승객이었고 그 여자 옆의 빈자리가 단 하나 남아있는 자리였다. 그는 이미 세 개의 착간을 지나오면서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으나 무거운 서류 가방을 손에 든 채 서 있노라니 몸은 자꾸만 흔들거렸다. 옛날 경기 좋을 때 생각이 났다. 그때는 사무실 빌딩 문 밖을 나오기만 하면 에어컨 장치까지 돼 있는 자가용 자동차에 곧장 올라타곤 했었다. 불쌍한 딕슨. 그의 자가용차 운전수였던 딕슨은 밀림지대 어디에 매장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젊고 침착하고 과묵한 좋은 운전수였다. 갑자기 심한 피로감을 느낀 그는 중앙 통로로 걸어갔다. 이 자리 비었습니까?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은 채 물었다. 예, 비어 있어요. 하고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다. 서류 가방을 어깨 위로 쳐들고 선반에 빈자리가 있나 찾아봤으나 선반은 가득 차 있었다. 가방을 다른 짐짝 위에 올려놓기는 했으나 어쩐지 떨어질 것만 같았다. 그가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보는 순간 그녀의 눈과 그의 눈이 마주쳤다. 그는 몹시 놀랐다. 그녀는 굉장한 미인이었던 것이다. 어째 안전치 못하지요? 중얼거리듯 말하던 그녀는 정말 안전치 못해요 하고 결정적으로 말했다. 할 수 없이 그는 서류 가방을 도로 내려가지고는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놓았다. 그는 몹시 피곤했다. 그리고 어서 집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는 루트를 만나고 싶은 마음만이 굴뚝 같았다. 그래서 옆자리의 여자에게 말을 걸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지긋지긋하게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요즘 그의 집만이 피난처였다. 등을 자리 뒤에 깊숙이 묶고 눈을 감은 그는 피난처인 집과 루트를 생각했다. 루트와 그의 집이 합쳐서 그의 생활 근거를 만들어줬다. 아니, 그의 생명이 뿌리박고 있는 땅이었다. 너무나 바쁘게 돌아가야만 하는 거친 일상생활을 그가 견뎌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시외 린튼 지구 가로수 울창한 거리에서 꽤 먼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집, 자기 소유의 집. 바로 그것이 아름다움과 침착함을 가득 품은 채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고요히 서 있다는 사실에 있었다. 그와 루트는 둘 다 아직 꽤 젊은 편이었다. 조혼한 그들이 두 아들을 거의 동시에 낳게 되었는데 아들은 둘 다 해외에 나가 있었다. 하나는 유럽에 가 있고 또 하나는 태평양 전선에 가 있었다. 그는 석간신문을 사서 서류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저녁 식사를 끝내고 루트와 함께 밤을 지내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읽는 것이었다. 아내와 함께 읽어야만 전쟁 뉴스와 마음 놓고 대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아내와 집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어떤 강한 빛이 제 얼굴을 비춰주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눈을 떴다. 옆에 앉아있는 여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다. 지난 수십여 년, 루트와 더불어 행복스러운 생활을 해온 그는 여자들 용모에 대해 생각해 본 일이라곤 결코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이 여자의 부드럽고 풍만한
달걀형 얼굴과 긴 속눈썹에 가리다시피 한 크고 검은 눈을 무심히 바라봤다. 얌전하게 조금 헝클어진 머리카락 몇 올이 그녀의 얼굴 한쪽을 가리고 있었고 챙 넓은 검은 모자가 비스듬히 그녀의 머리 위에 얹혀 있었다. 소매에 팔을 끼우지 않은 채 어깨에 걸치고 있는 코트도 검정색이었다. 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녀는 속삭이듯 말을 걸어왔다. 깜짝 놀란 그는 자세를 바로했다. 전쟁이 터지고부터 이때까지 줄곧 이 기차를 타고 통근해왔지만 안면 있는 사내들과 인사나 하는 일 외에는 그가 남에게 말을 건 일이나 남이 그에게 말을 걸어온 일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가 솔직한 눈매로 그의 눈을 들여다보지 않았던들 그는 이 여인을 의심했을 것이다. 어디서 내리시는지요? 하고 다짐하는 그녀는 제 몸을 그의 몸에 기댔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여 큰 모자를 빗뚫어 내려 써서 그 위에의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얼굴을 못 보게 만들었다. 어디서 내린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려주긴 싫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각종 금속을 화학적으로 가공 처리하는 공장인 켄트웰 베이츠 주식회사 중역인 로저 켄트웰이라는 것을. 무엇을 도와달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그는 물었다. 될 수 있으면 회피하고 싶다는 그의 말투였다. 선생님이 어느 역에서 내리시든지 제가 선생님 옆으로 따라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런 일에 걸려드는 것이 그에게는 질색이었다. 머리털이 쭈뼛했다. 좀 더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누군지 영 모른다고 뚝 잡아떼시면 그만이에요. 제가 옆에 걸어오고 있는 걸 깨닫지도 못했다고 말씀해도 좋고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런 말로 남을 납득시키기는 꽤 어렵겠네요. 하고 말하고는 그는 곧 뉘우쳤다. 그가 그녀를 꾀어보는 줄로 생각했는지 그녀의 얼굴은 금시 부드러워지고 다정해지는 것을 그는 봤다. 그녀는 조금 큰 소리로 말했다. 참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제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 참 친절한 분이시네요. 그만하고 침묵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그였으나 그녀의 다정스러운 표정을 무시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걷잡을 수 없이 그는 쏘아붙였다. 당신에게 정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드리지요. 역광장 맞은편에는 의뢰 내 아내가 차를 가지고 와서 날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 고마워요. 하고 말한 그녀는 침묵에 빠졌다. 그 뒤 그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한두 번 그녀를 곁눈질해봤다. 그녀는 꼼짝 않고 앉아있었다. 까만 모자 챙 아래 뚜렷이 나타나 있는 그녀의 여벌굴은 매우 고왔고 검정색 코트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은 그녀의 두 손은 젖빛같이 희었다. 끓어오르는 호기심이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것을 그는 간신히 억눌렀다. 그는 외면을 했으나 그녀를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을 여태 못 봤는데 지금 좀 보면 어떠냐 하고 생각하면서 아내에게 충실한 그에게 여성미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 남녀 사이에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들 중 여성미라는 것은 가장 작은 요소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그였다. 그의 아내 루트는 미인은 아니었다. 눈을 다시 감은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루트를 그려봤다. 루트는 어디까지나 솔직한, 그녀 자신에게까지도 너무나 솔직한 여인이었다. 자기 얼굴이 미운 것을 절대 숨기려 들지 않는 그녀였다. 자기의 미운 얼굴을 비웃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관심한 듯 했다. 다른 면에 있어서 그녀의 미덕이 넘쳐나기 때문에 얼굴이 미운 것을 그는 개의하지 않았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린튼역으로 들어설 때 그는 후다닥 일어섰다. 옆자리에 앉은 여인의 존재에 몹시 신경을 쓰면서도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통로를 뛰어갔다. 그가 탄 객차는 플랫폼을 지나쳐 섰기 때문에 석탄가루가 뿌려져 있는 땅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가 두어 걸음 옮겼을 때 뒤에서 여자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선생님, 손 좀 이리로요. 돌아다 보니 그녀는 층계에 선 채 몸을 흔들거리고 있었다. 기차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던졌다. 마지못해 벌리는 그의 양팔 가운데로 그녀는 뛰어내려와 안겼다. 그는 잠시 동안 그녀의 부드러운 몸의 감촉을 느끼며 향수 냄새를 맡았다. 재빨리 그의 포옹에서 벗어난 그녀는 근방을 살폈다. 다른 사람, 내린 사람은 없어요? 그녀가 물었다. 없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서류 가방을 집어든 그는 플랫폼 쪽으로 급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연히 그의 뒤를 따라왔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를 꼿꼿이 세우고 머리를 쳐들고 걸었다. 석양이 그녀의 얼굴에 비치자 그녀의 나이는 27살가량 되어 보였다. 장갑 안 낀 손가락에 순금 가락지를 끼고 있는 것이 보였다. 결혼 반지는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정열적인 아름다움에 정신이 황홀해지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저 예쁘기만 한 여자는 예쁜 것을 자랑하는 데 그칠 것이나 지금 이 여인처럼 엄청나게 아름다운 여성을 보는 사람은 그 여인 자체보다도 아름다움을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여인이 가진 아름다움은 우연히 차지하게 된 금강석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루트가 그들을 향하여 플랫폼을 걸어 내려오는 것을 보자 그는 역시 좀 어색한 감을 느꼈다. 보통 때는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곤 하던 그녀였다. 그들 앞으로 가까이 온 아내의 얼굴에 몹시 놀라는 기색이 나타나는 것을 그는 봤으나 못 본 채 해버렸다. 여느 때처럼 그는 머리를 숙여 아내에게 다정스러운 키스를 해줬다. 잘 왔소. 하고 그는 여느 때와 같은 인사말을 했다. 아내는 말했다.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추워서 몸 좀 녹이느라고 거닐었어요. 오늘 기차가 몇 분 연착했어요. 그래도 난 하마터면 기차를 놓칠 뻔했는걸. 그가 말했다. 기차에서 함께 내린 여자를 그는 전적으로 무시했다.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는 했으나 아직 상당히 가까이 따라왔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그들 셋이 일행인 줄 알 것이다. 루트가 그녀를 바라봤다. 플랫폼을 벗어난 그들은 대합실로 들어섰다. 그들을 아는 두세 사람이 시내로 들어가는 다음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나가는 부부에게 인사하는 그들은 동행인인 듯이 보이는 처음 보는 여인을 주목했다. 그러나 무관심한 로저는 그냥 걸어가고 있었고 그의 왼쪽에는 루트, 바른 쪽에는 그 여인이 따르고 있었다. 대합실 문을 나서자 그 여인은 다정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그에게 돌렸다. 고마워요, 선생님. 은혜는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하고 그녀는 풍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상한 심정이기는 하지만 지금 그는 그녀를 그냥 보내기가 싫었다. 혼자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요. 제가 무서워하는 사나이는 여기 없고 다른 사람은 여기 와 계시니까요. 남편 되시는 분? 제가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에요. 손을 내민 그녀는 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고 꼭 눌렀다.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던 자동차에 올라탔다. 기다리고 있던 찰까? 로저는 선체 멍하니 자동차를 바라봤다.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청년인데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인 듯했다. 그 청년이 또 그 미인을 사랑하는 것도 틀림없었다. 그가 그 미인의 손바닥에 키스를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죠? 루트가 가볍게 말했다. 그 여인이 누군지는 난 몰라. 착간에서 빈자리라고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빈자리가 하필 그 여자 옆자리였어. 그런데 그녀가 나더러 어디서 내리느냐고 묻더니 나하고 함께 내리게 해달라고 부탁하더구만. 그뿐이야. 그가 대답했다. 굉장한 미인이던데요. 안 그래요? 루트가 유쾌하게 말했다. 그들 부부는 자동차에 올라탔다. 남편이 몹시 피곤해 보이는 날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아내가 핸들을 잡았다. 아마 그런가 봐. 하고 그는 모호한 대답을 했다. 루트가 말했다. 틀림없이 굉장한 미인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눈에 띄면 전 언제나 유심히 살펴보는걸요. 그녀는 차를 능숙하게 몰았다. 그 커브를 돌아 철로를 건너 큰 거리로 나섰다. 제가 너무 밉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 버릇이 생겼나 봐요. 이런 말을 하는 아내의 태도는 어디까지나 무관심해 보이고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그는 아내의 기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 숨어있는 고통을 그는 인식했다. 당신은 밉게 생기지 않았어.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이요. 내가 귀여워하는 여자는 당신 하나뿐인걸? 하고 그는 정답게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수수한 옆얼굴과 미끈하고 꼿꼿한 회색 머릿결을 그는 바라봤다. 그녀는 머리를 지지고 볶는 일도 없었거니와 잘 보이려고 꾸미는 일도 절대 없었다. 밉게 생긴 것을 일종의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녀였다. 그러나 그 자랑 속에는 고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지금 그는 깨달았다. 그러고 보니 아내도 미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통 모르는 여인이라고 말했는데 당신은 내 말을 믿을 수 없단 말이요? 하고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믿어요, 로저. 하고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차는 순조롭게 달리고 있었다. 부드럽고 기분 좋은 어조로 그녀는 얘기를 시작했다. 아직 피지 않은 푸른 용담 몇 송일 숲속에서 발견했어요. 우리가 3년 전에 발견하고는 그 뒤로 여태 한 번도 보이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나요? 3년 전 그날에는 어떤 사람이 용담 따발을 우연히 떨어뜨렸던 것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될 정도로 그 뒤에는 한 번도 피지 않았는데 금년에 다시 피기 시작했어요. 한 다발 듬뿍 꺾어다가 큰 방 테이블 위에 꽂아놨어요. 집에 가면 보실 거예요. 잘했소. 그는 중얼거렸다. 언제나 다정한 아내 앞에서 그의 긴장은 확 풀렸다. 전쟁 수행에 영향이 미칠지도 모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기를 종일 겪은 그에겐 아직 피지 않은 푸른 용담 따발 얘기를 듣는 것은 음악을 감상하는 것 같은 정서를 자아내주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에게 걱정거리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언제나 듣기 좋고 유쾌한 얘기만을 들려주는 것이었다. 아내는 그의 전 생애를 즐겁게 해주는 존재였다. 그를 기분 좋게 해주는 루트. 지금 그들은 그들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서서 정원 안의 작은 길로 차를 몰고 있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는 듯이 방에는 불이 켜져 있고 커다란 세터 암캐 한 마리가 현관 밖 층계를 뛰어내려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개가 주인의 서류 가방을 받아물고 방 안으로 들어가도록 오래전부터 루트가 훈련해 두었는데 그놈이 컹컹 짖어댔다. 그래, 그래, 트릭시야. 하고 어르고는 그는 서류 가방을 개에게 줬다. 장한 듯이 가방을 물고 층계 위로 올라간 개는 도어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낮은 긴 의자 위에
가방을 내려놨다. 루트가 웃고 로저도 따라 웃었다. 그녀의 웃음은 언제나 상쾌하고 고즈넉하고 간결하고 밝고 진실했다. 방 안에 들어서서 도어를 닫고 난 그는 집안의 향긋한 냄새를 흠씬 들이마셨다. 그는 말했다. 좋아. 오늘 일은 전에 없이 벅찼는데 용담 따발이라. 아름답구나. 이게 무슨 냄새일까? 냄새 참 좋은데. 오늘 재수가 좋아 로스구이용 고기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유쾌히 말했다. 남편의 외투를 벗긴 그녀는 그 외투를 옷장 안에 걸었다. 저녁 준비는 다 돼 있으니까 언제든지 잡수고 싶을 때 말씀하세요. 하고 그녀는 정답게 말했다. 그가 층층대로 걸어 올라가는 동안 종일 긴장되어 있던 모든 근육과 신경의 긴장이 일시에 확 풀렸다. 그가 벅찬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루트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천천히 목욕을 하고 난 그는 옷을 갈아입고 흡족한 마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의 생활은 전적으로 아내에게 의존되어 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아내에게 의존해서 편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자기가 만일 미인의 남편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딴 남자와 연애하기 때문에 제 남편을 무서워하는 여인. 그 미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는 축하했다. 루트는 절대로 딴 남자와 연애하지 않을 것이니까. 슬리퍼를 신은 발로 두꺼운 융단을 깐 응접실로 발자국 소리 없이 들어선 그는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그러나 응접실 도어 맞은편 벽에 걸린 거울에 반사되는 루트의 얼굴이 눈에 띄자 그의 미소는 사라졌다. 거울 앞에 서 있는 그녀는 혐오와 경악이 겹친 표정으로 제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딴 사람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루트! 그는 급하게 소리 질렀다. 바로 그가 보는 앞에서 그녀의 얼굴 표정은 돌변했다. 그가 이때까지 늘 보아왔던 침착한 표정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빙그레 웃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 전 본 그녀의 표정을 그는 용인할 수 없었다. 우뚝 선 그는 정색하고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소? 그가 말했다. 그들 부부는 언제나 서로 솔직했다. 지금 그녀는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너무 밉게 생겼다는 걸. 단지 그뿐이에요. 하고 그녀는 고백했다. 이 말을 하면서도 그녀는 쾌활했고 이어 남편의 팔을 끌고 식당으로 들어갔다. 식탁에 앉으면서 그녀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지요? 하고 말했다. 식탁 정도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완전 무결했고 수푸는 여자 하인이 날라왔다. 본래 있던 남자 하인이 전쟁터로 가게 되자 채용한 하녀였다. 식탁 한가운데 켜놓은 촛불이 루트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환히 비춰줬다. 오랫동안 아내를 극진히 사랑해온 그인지라 그녀의 얼굴을 사람과 분리시켜 대한 일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 자신이 자기 얼굴은 밉다고 자인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녀의 얼굴은 애정과 분리되고 그녀의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밉게 보이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인식이 그의 눈 속으로 기어들었고 이를 눈치챈 루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수프를 재빨리 먹기 시작했다. 숟가락을 든 그녀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어색함을 느낀 그는 웃었다. 왜 그래? 루트, 왜 그래? 여자란 대개 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에게는 곱게 보이고 싶은 것이 정상이겠지요, 아마.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녀는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왔고
또 무척 행복하지 않았소. 어이없는 생각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 입에서 내가 정말 아름답다는 말 한마디만 나온다면 난 세상 모든 것이 다 소용없을 거예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당신 얼굴을 얼굴 곡선 하나하나 다 일일이 사랑한다고 말하면 결국 같은 의미가 아니겠소? 남편을 힐끗 쳐다보고 금세 고개를 다시 숙인 그녀는 꼭 같은 의미라고 할 수는 없지요. 하고 말했다. 수십 년간 함께 살면서 피차 솔직하게 대해온 그들이라 솔직성이 너무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는 당신은 매우 아름답소 하고 말하고 싶기는 했으나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 그들 둘이 다 아까 본 그 미인을 어쩌다가 아름다움의 표준으로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가 비록 거짓말을 해도 그녀가 속아 넘어갈 리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사건이 그들 부부를 곤경에 몰아넣었는데 이 곤경을 어떤 방법으로 타개할 수 있을는지 그는 몰랐다. 안정된 가정의 기초가 되었던 평화가 부서지자 루트가 지금 처음 보는 딴 사람 같이 보였다. 낯선 사람이 된 그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바라봤다. 키 크고 무뚝뚝하고 턱이 약간 굽고 잿빛 머리 아래 핏기 없는 눈을 가진 중년 여자. 아내의 이런 꼴을 보고 참을 수 없게 된 그는 갑자기 식욕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난 모르겠어. 마음은 뒤흔들려지고. 루트, 우리 여태 말다툼한 일이란 절대 없지 않았소? 하고 그는 더듬더듬 말했다. 지금이라고 말다툼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변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내 얼굴은 언제나 이 꼴이었는데요. 그녀가 말했다. 변한 건 없지만 그러나 지금 당신은 이전과 달라진 데가 있어. 당신이 지금처럼 별나게 구는 건 처음 보는 일인데. 하고 그는 마치 어린애가 어리광 피우듯 말했다. 내 진짜 얼굴을 지금에서야 처음 보시는 모양이군요. 그녀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녀가 들어왔다. 수프 그릇을 치워놓고 샐러드가 곁들인 구운 고기 접시와 따끈한 식빵 접시를 식탁 위에 놓고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우리 얘기 계속합시다. 무엇 때문에 갑자기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아까 그 미인을 봤기 때문이요? 단지 그걸 가지고 이러는 거요? 그가 말했다. 그 여자 때문에 마음이 변한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꼭 이 꼴이었다는 것을 깨우쳐 드려야 될까요? 그녀가 말했다. 그럼 당신은 하다가 잠시 말을 끊었으나 끝까지 말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당신은 용모 때문에 늘 고민해왔단 말이오? 하고 말했다. 늘 하고 그녀는 남편의 말을 받아 옮겼다.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으면서 그는 그래 나하고 사는 것이 행복스럽지 못했단 말이오? 하고 물었다. 당신은 전적으로 행복했겠지만 나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가 눈치챌 정도로 애를 쓰면서 그녀는 말을 계속했다. 스튜어트 녀석이 나이가 6살 때 한 번은 엄마, 엄마는 왜 다른 아이들 엄마처럼 예쁘지 못해? 하고 내게 대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는 위로해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철없는 어린애란 다 그런 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틀림없는 참말만 하지요. 어린애들이란. 하고 그녀는 무자비하게 말했다. 그녀의 말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식사나 다시 해보려고 애를 썼다. 얼마 동안 둘이 다 잠잠히 있다가 그녀가 종을 쳐 하녀를 불러 얼린 과일을 가져오게 했다. 그들은 과일을 먹었다.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막 대들었다. 루트, 날 좀 봐요. 오늘 당신이 왜 그러는지 난 알 도리가 없어. 이전에는 절대 이러지 않았는데
마누라 등쌀에 못 살겠다고 투덜거리는 축을 많이 봤지만 그때마다 당신만은 딴 여인들과는 다르다는 걸 난 하나님께 감사하곤 했어.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일이 없었고 앞으로 다시 볼 일도 없고 다시 볼 마음도 없는 그 여자 때문에 당신이 질투한다면 마읍소사. 내 사무실 안에만도 예쁜 여자들이 득실거리지만 난 그녀들을 하나도 모르고 지내왔어. 절대 자세히 보지도 않는데.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언제나 평화스럽다는 걸 감사히 생각해왔는데. 그녀는 방긋 웃고 일어섰다. 앉았던 의자 등에 몸을 기대고 선 그녀는 말했다. 5분간만 나 혼자 있게 해주세요. 당신 혼자서 꽁 해가지고 번민한다면 단 5분만 하고 그녀는 빌었다. 5분 뒤엔 우리 응접실에서 커피 마시기로 해요. 네? 난로에 장작은 다 넣어놨으니까 성냥 한 계피 그어대면 불이 필 거예요. 2층 제 방으로 들어간 그녀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밤의 찬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뜨거운 피가 혈관으로 돌 때까지 찬 공기를 마셨다. 창문을 닫고 화장대로 가서 전등을 켜고는 불빛이 그녀 전신에 비치도록 만들었다. 이 바보 같은 년아, 말할 수 없이 미련한 바보. 수십 년이나 쭉 참아온 것을 지금 잊어버리다니. 하고 그녀는 자기 자신을 침착한 어조로 꾸짖었다. 거울 앞에 앉은 그녀는 두 손을 무릎에 포개놓고서 꼼짝달싹 않고 거울 속에 제 얼굴을 오래오래 지켜봤다. 그녀의 나이 13살 때 제 얼굴이 못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성년기에 들어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13살 난 소녀를 지금 그녀는 거울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도 날 사랑해줄 사람은 없겠지 하고 그 소녀는 생각했다. 애정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것이 서러워서 그 소녀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아야만 살 수 있지. 누구건 날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나겠지. 3년 동안 불행하게 혼자 방황하던 그 소녀는 여선생님 한 분을 좋아하게 됐다. 얼굴 못생긴 중년 노처녀. 어느 날 그 소녀는 난 미스 폴브스를 사모한다. 나처럼 못생긴 그분을 내가 왜 사모할까? 허나 그분은 참말로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이거든.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위안삼아 타일렀다. 이 자문자답이 그 소녀에게는 희망을 주는 신호였다.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가끔 사랑이 찾아오는 것이다. 그 뒤부터 16살 난 이 소녀의 마음 속에서 투쟁심이 떠나본 적이 없었다. 사춘기의 반항심을 그녀 스스로 무자비하게 짓눌러버렸고 조급한 성미도 가차없이 억제하고 천성적인 갈망까지 억누르는 수련을 손수 쌓았다. 남이 하는 말을 한마디라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몸에 배었다. 일종의 시들한 이기주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정성을 다 기울이는 훈련을 스스로 쌓았다. 남들이 편안하게 살려면 그녀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도록 그녀는 온갖 노력을 다했다. 어디서나 말참견을 않고 늘 침묵을 지키며 남의 말을 열심히 귀 기울여 듣는 미덕을 스스로 익혀 배양했다. 그녀 나이 25살 때 로저가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연애는 빨리 성립된 것도 아니요 열정적인 것도 아니어서 느리고 미지근한 연애였다. 그녀는 기묘한 술책을 써서 그를 살살 꾀었다. 절대로 그의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언제나 정답게 대해주어 그녀 없이는 그가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는데 주력했다. 그가 무슨 짓을 하건 그녀는 절대 나무라지 않았다. 그들이 알게 된 바로 그 여름에 그녀의 사촌 동생인 예쁜 처녀가 놀러오자 그는 그녀를 버리고 예쁜 셀리와 더불어
희롱하며 시간을 보낸 일까지 있었으나 그녀는 꾹 참고 아무 불평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셀리는 버릇없이 자라난 처녀로 고집이 센 여성이었기 때문에 루트는 셀리의 성미를 좌절시키는 역할을 언제나 맡아왔다. 셀리의 고약한 성미에 화가 난 로저는 루트에게로 되돌아와서 비로소 안도감을 느껴 구혼했고 루트는 곧 구혼을 받아들여 즉시 결혼했다. 결혼한 후부터 지금까지 루트는 남편 주변에 매혹적인 기분 좋은 분위기를 쌓아 올리는 데 전심전력해왔던 것이다. 이 바보야! 하고 그녀는 거울 속 자기에게 말했다. 거울 속 얼굴은 그 못난 꼴로 그녀를 마주 노려보는 것이었다. 거울 속 자기 얼굴에게 그녀는 가혹하게 말했다. 지금 와서 모든 걸 망치려 드는 거냐? 내 꼴 보기도 싫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할 수 없지. 난 너하고 꼭 붙어 살 팔자니까. 그렇다. 운명으로부터의 도피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만일에 기분 좋게 해주는 매력마저 잃어버리게 되면 남편은 그녀의 본색만 보게 될 것이다. 오늘 밤 제 본색이 탄로날 뻔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남편과 한 기차를 타고 온 그 미인을 질투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렇게도 아름다운 여인을 봤기 때문에 경계를 게을리하는 실수를 범했을 뿐이었다. 여성미가 어느 정도까지 완전 무결할 수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녀가 참말로 완전 무결한 여인과 직접 대면하게 되자 제 자신은 소녀 시절 암흑의 구렁텅이로 다시 굴러떨어졌던 것이었다. 5분이 다 지나갔다. 조금 더 있으면 남편이 찾으러 올라올 것이 분명했다. 손수건을 꺼내 입술을 문지른 그녀는 연 초록색 옷을 벗고 검붉은 빌로드 옷으로 갈아입었다. 이 옷이 그녀의 키와 못난 체구에 어울렸다. 머리를 다시 빗었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녀는 입술 연지는 절대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미운 얼굴에 주위를 환각시킬 필요가 어디 있단 말인가. 꼿꼿하면서도 가벼운 걸음걸이로 조용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간 그녀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남편은 벽난로 옆에 선 채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표정을 본 그녀는 겁이 났다. 그녀의 매력이 얼마만큼이나 깨진 것일까? 그녀는 웃었다. 아시겠어요? 초록색 옷 때문이었나 봐요. 그 옷 다시는 절대 안 입기로 하겠어요. 그 옷은 전부터 좋아하지 않았는걸. 어떤 부드러운 손길이 그를 어루만져 주기나 한 듯이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의 긴장 상태는 사라졌다. 그는 말했다. 망령이군. 자, 어서 커피나 따라줘요. 약혼, 펄벅.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버클레이 씨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자꾸 눈물이 나오네요. 이 끔찍한 세상에서 행복한 무언가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근사해요. 버클레이 씨는 한 옷가게에서 가봉을 하는 여자였다. 그곳은 그리 특별할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시내에서 가장 괜찮은 상점들 가운데 하나였다. 아무튼 그녀는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흐느껴 울기 전에 늘 그렇듯 입에 가득 물고 있던 핀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바닥에 쭉 늘어놓았다. 이사벨은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참 여리고 좋은 분이야. 이사벨은 생각했다. 비록 버그돌프 백화점으로 향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곳에서 웨딩드레스를 맞추지 않는다면 왠지 모르게 자신이 무린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그녀가 기억하는 한 바클레이 씨는 그녀의 옷을 늘 가봉해 주었고 그녀의 약혼일이 발표되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다. 방금 기사를 읽었어요. 바클레이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주 멋진 소식이에요.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좀 그렇지만 어찌나 기쁜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주 완벽하고 모두들 그야말로 환상적인 커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침 이사벨이 직접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나 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번 벨이 울릴 때마다 수화기를 들던 참이었다. 아, 고마워요. 비록 바클레이 씨가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사벨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수없이 들어봤는데도 이사벨은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이사벨과 루는 정말이지 천생연분이에요. 아주 환상적인 커플이에요. 내가 가봉을 할 수 있게 해줄 건가요? 바클레이 씨가 부탁하듯이 물었다. 물론이죠. 이사벨은 약속을 했다. 너무 기다려지네요. 바클레이 씨가 수화기에 내뿜는 숨이 그녀의 귀에 전해졌다. 결혼은 언제 하는 거예요? 6월에요. 6월에 신부라니. 바클레이 씨가 감정을 실어 말했다. 완벽해요.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고맙습니다. 이사벨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녀 역시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기대했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다. 늘 모든 것을 소유해온 그녀였기에 모자람 없는 행복을 기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루 역시 두 사람이 환상적인 커플이란 사실에 흡족해했다. 또한 그런 점을 익히 아는 상태에서 청혼을 했다. 두 사람의 가족은 늘 친구처럼 지내온 사이였는데 비록 같은 동네에 살지는 않았지만 어린 시절 방학을 할 때마다 을에 함께 시간을 보낼 만큼은 가까웠다. 10대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루는 더 이상 아이들만의 우정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크리스마스 댄스 파티에 다른 여자아이를 데려가곤 했는데 지난 여름 갑자기 이사벨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꼈다. 그로부터 1년 뒤 루가 청혼을 하자 두 사람은 오는 6월 21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유년 시절과 청혼 사이의 기간은 매우 길었다. 활기차고 건강한 어린이로 서로를 기억하는 두 사람은 이제 어릴 때와는 꽤나 다른 모습으로 자라난 자신들의 모습에 무척 감회가 새로웠다. 두 사람 모두 훤칠한 키에 금발이었고 사용하는 언어 또한 같았다.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지려곤 상상도 못했지. 루는 이렇게 반쯤 농담 삼아 청혼을 했다.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됐어. 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루의 숨 막힐 듯한 파란 눈을 피하며 이사벨이 물었다. 부모님이 예전부터 늘 암시를 해오셨거든. 내가 누구하고 결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얘기할 필요 없겠지? 정말 너무하셔. 내가 엄마한테 늘 하던 얘기를 내가 네 부모님께 전해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뭔데? 그가 다그쳐 물었다. 넌 내 결혼 상대로서 맨 마지막 후보였다는 거. 루는 살짝 충격을 받은 듯했다. 아무튼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우린 같은 생각이었네. 자, 우리 사랑스러운 부모님들의 짜증스러울 정도로 집요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나와 결혼해 주겠어?
이사벨은 여러 충동들로 인해 마음이 흔들렸고 또 실제로 흔들린 것이 사실이었다. 6월에 나를 잡은 것도 거의 구름 속에서 엉겹결에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부드러운 파란 하늘과 그 위로 노리는 하얀 구름. 두 사람은 언덕 위에 세워놓은 루의 작은 오픈카에 편안한 자세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움은 그저 주위의 상황일 뿐이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여러 가지 충동과 동경하는 욕망들이 있었으며 종종 아름다운 사랑의 가능성을 꿈꾸면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그것을 이뤄본 적이 없었다. 여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고픈 욕망, 바람이 이사벨의 심장을 향해 긴박하게 흘러들었다. 마침 루는 누구나 쉽게 사랑에 빠져들 만한 남자였다. 너무도 잘생긴 데다가 그만큼 착했으며 매우 영리했다. 둘은 아주 잘 어울렸다. 양쪽 다 부유한 집안이어서 특별히 한쪽이 득을 보는 일이 없으므로 서로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었으며 조금의 치우침도 없이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마주 설 수 있었다. 부모님들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좋은 가문에서 잘 자란 그들에게 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물론 이사벨은 오래전에 이미 가난한 남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으리라 다짐을 한 바 있었다. 가난한 남자는 결코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그녀는 루를 마음 깊이 신뢰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해봐, 생각을. 루가 부드럽게 그녀를 꾸짖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야? 루는 어느 때와 다름없는 장난기로 감추고 있었지만 이사벨은 그가 평소답지 않게 초조해하는 것을 눈치챘다. 또한 그로 인해 그녀 역시 자신의 심장이 떨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나도 널 사랑해. 그녀가 말했다. 다만 우리가 너무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더 이상 서로 아무 얘기도 할 게 없어질지도 몰라. 그렇지 않아. 루는 이사벨에게 다가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작은 이야기들은 아마 모두 나누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더 큰 이야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직 하나도 나누지 않았지. 그런 뒤 두 사람은 마치 처음 키스를 하듯이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유년 시절을 벗어난 뒤 두 사람은 서로 많은 키스를 나누었다. 장난스레 하는 키스, 함께 춤을 춘 뒤 헤어지며 나누는 작별 키스, 그리고 상대방을 애타게 만드는 키스까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두 사람은 갑자기 서로 키스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지금 둘은 다시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서로에게 키스하기를 원했다. 이사벨. 마침내 루가 입을 열었다.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날 사랑하는 거야? 그래. 그녀가 속삭였다. 정말이야. 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함께 하루를 보낸 뒤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루에게 바싹 다가앉아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였고 루는 너무 기쁜 나머지 분별력을 잃기라도 한 것처럼 쏜살같이 시골길을 달려서 마침내 그녀의 집 앞에 닿았다. 이사벨, 우리의 이런 관계가 무엇보다도 근사한 이유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의 멋쟁이 부모님들이 무척이나 기뻐하시리라는 거야. 그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난 너와 결혼을 할 테고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마치 갑자기 크리스마스라도 된 것처럼 기뻐하실 테니 말이야. 확실히 그 점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훌륭했다. 울음을 그친 버클레이 씨가 다시 입에 핀을 하나 가득 물고 중얼거리는 동안
이사벨은 참을성 있게 가봉실에 선 채 이런 생각을 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지금의 솔직한 심정을 루에게는 털어놓는다 하더라도 그의 가족이나 자신의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다. 그렇게 성급하게 가족들에게 결혼을 약속한 사실을 알리지 말았어야 했음을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와 루는 우선 두 사람만이 모두에게는 비밀로 한 채 그 새로운 관계에 익숙해졌어야 했다.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확신이 들 때까지 약혼 기간을 유지하며 철저히 시험을 해보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어렵지 않게 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으리라. 루, 아무래도 내가 무언가에 홀려 있었던 것 같아. 난 진짜로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 적어도 너하고는 말이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야. 하루빨리 다른 누군가를 만나기를 바랄게. 그리고 우린 예전 관계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 모든 게 그녀의 과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항상 여자의 과실 탓이라고 이사벨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오랜 전부터 가르쳤었다. 어머니는 모든 결정이 여자에게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 점을 명심하거라. 그러면 비난을 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바로 너 자신뿐이게 되지. 그게 훨씬 수월하단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만일 지금 그녀가 약혼을 파기한다면 그건 가족들에게 너무나 비참한 일이 될 터였다. 그녀와 루는 둘 다 형제가 없었고 그녀의 부모는 루를 좋아했다. 항상 친분을 유지해오던 두 집안은 약혼 이후로 거의 한 가족이 되다시피 했다. 어머니들은 이미 손자 이야기까지 나눈 상태였다. 어느 날인가 이사벨은 두 부인이 손자들의 이름을 짓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광경을 목격했다. 첫 아들은 물론 루의 아버지 이름을 물려줘야겠고 첫 딸은 당연히 사부인의 이름인 엘리자베스로 해야죠. 그녀의 어머니가 루의 어머니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정말 기다려지네요. 아이들을 넷은 낳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넷을 원했죠. 루의 어머니가 말했다. 이사벨이 부인들의 백일몽에 끼어들었다. 지금 무슨 비밀 모임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죄를 지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두 부인의 모습에 이사벨은 소리내어 웃었다. 사실상 그녀와 루는 아이들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일이 없었다. 그녀는 형제가 없는 것을 무척 싫어했기 때문에 네 명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둘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왠지 루와 있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단둘이 있을 때 두 사람은 매우 말수가 적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품에 안아주고 싶어 했고 그녀 역시 그걸 원했다. 그녀는 그를 신뢰하며 항상 그가 선을 넘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루 역시 가정교육을 잘 받은 청년이었으므로 두 사람은 어느 정도가 선을 넘어서는 것인지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육체와 정신을 혼동하기에는 너무나 깨어 있었다. 때로 그녀는 만일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그녀가 루의 대대로 이어져온 훌륭한 가문, 기품 있고 멋진 그의 부모를 알지 못했다면 벌써 오래전에 마음이 떠나지는 않았을까 궁금했다. 루 역시 그 점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은 없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가문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덜 인습적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저 그녀보다는 마음이 조금 덜 여린 것인지도 몰랐다.
만일 루가 약혼을 없던 일로 할 마음이 있었다면 아마 분명하게 그녀에게 말했으리라. 아니, 루는 나를 사랑해. 이사벨에게 그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다 됐어요.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버클레이 씨가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다. 옷자락을 이제 제대로 마무리했어요. 아주 아름답게 늘어지죠. 노란색 대신 핑크빛 아이보리 공단을 택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분홍색이 아가씨 피부에 잘 어울리거든요. 제가 잘 해드릴게요. 이사벨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루가 이리로 온다고 했는데. 버클레이 씨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결혼식 전에 드레스를 보면 상스럽지 못해요. 이사벨이 미소를 짓자 양볼의 두 보조개가 드러났다. 루는 결혼식장에서 당황하고 싶지 않대요. 미리 익숙해지고 싶다네요. 바클레이 씨 역시 미소를 지었다. 그분도 참 독특해요. 아무튼 앉지 말아요. 핀을 뽑아줄 테니. 두 사람은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1, 2분쯤 지났을까? 확실히 5분은 넘지 않았다. 루의 발소리와 함께 스타 양을 찾는 그의 크고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고 여 종업원들의 부러움 섞인 수군거림이 그 뒤를 이었다. 저 남자, 루 아놀드야. 이사벨 스타와 결혼을 한다지? 신문에서 못 봤어? 이사벨이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루, 나 여기 있어. 늦었네. 난 안 오는 줄 알았지. 많이 늦지도 않았는데 뭘. 세상에, 굉장한데? 이쪽은 바클레이 씨야. 바클레이 씨, 안녕하세요. 꼬마 말괄량이 아가씨를 이렇게 꿈속의 여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클레이 씨가 얼굴을 붉혔다. 워낙 몸매가 예쁘셔서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완벽한 14사이즈예요. 뭘 입혀도 아름답게 소화해내죠. 스타일이 아주 좋으세요. 그녀의 두 눈이 다시금 젖어들었다. 너무도 아름다운 커플이었다. 그녀는 이 젊은 청년 역시 스타일이 매우 좋다고 생각했다. 저 어깨를 좀 봐. 저 정도면 패딩이 따로 필요 없지. 게다가 저 옷도 훌륭한 재단사가 만든 것이 분명해. 외모도 마치 조각처럼 잘생겼네. 신부 역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우니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다간 남편을 간수하느라 무척이나 고생을 하게 될 거야. 암, 요즘 여자들 정말 무섭지.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다. 왜냐하면 25년 전 그녀는 남자친구를 좀 더 예쁜 여자이자 동시에 자신의 중마고우인 친구에게 빼앗긴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느 날 그녀에게 다가와 그저 다음과 같은 한마디만을 남겼다. 배씨, 참 안된 얘기지만 난 루이스에게 빠져버렸어. 그저 며칠 동안 펑펑 우는 수밖에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쉽게 눈물을 보이곤 했다. 한번 돌아봐. 루가 말했다. 이사벨은 천사처럼 미소 지으며 천천히 돌았다. 바클레이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루는 아름다운 이사벨을 집어삼킬 듯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비록 다른 이들의 것이라 해도 사랑은 근사한 것이었다. 바클레이 씨는 왼쪽 손목에 묶어놓은 핀 꽂이 쿠션 위로 눈물을 닦았다. 만족해? 이사벨이 루를 향해 기다란 금빛 속눈썹을 들어올리며 말했다. 어떻게 만족하지 않을 수 있겠어? 그가 확신 어린 어조로 말했다. 이사벨은 여전히 미소 띈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럼 나도 좋아. 바클레이 씨, 드레스를 벗겨주세요. 루, 엄마 아빠하고 티파니에서 만나기로 했어.
엄마가 갖고 있는 진주를 다시 세공해 주시겠대. 참 행운아야. 부드러운 공단에서 핀을 떼어내며 바클레이 씨는 생각했다.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 있는 이 젊은 남자에다 진주까지. 밖에서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녀가 루에게 말했다. 루는 문 쪽으로 성큼 다가서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이사벨이 활짝 웃었다. 그는 참 상냥한 사람이다. 그러고 보면 이사벨은 참 바보였다. 그저 결혼식만 어떻게 견뎌내면 되는 것이었다. 단단하고 견고하게 결혼만 해놓으면. 다만 오늘날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단하고 견고한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고마워요, 바클레이 씨. 정말 아름다워요. 그녀는 무릎을 굽히며 얼굴을 붉히는 바클레이 씨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요. 바클레이 씨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정말 마음에 들어요. 루는 손을 뻗어 그녀의 장갑 낀 손가락을 쥐었다. 웨딩드레스를 보게 해줘서 참 좋았어. 조금 낯선, 약간 긴장된 듯한 진중한 목소리라고 이사벨은 그를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루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후 시간이었고 사람들은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와 태양빛을 즐기고 있었다. 왜? 그녀가 물었다. 이제 내가 정말 결혼을 하는구나 하고 실감이 나거든. 그가 여전히 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믿어지질 않았어? 응, 조금. 그가 고백했다. 긴가민가 했지. 하지만 이젠 확실히 느껴져. 초대장을 보내고 결혼 반지를 만들고 웨딩드레스가 완성되고 하니 말이야. 그녀가 말을 받았다. 꽃도 주문이 들어갔고 케이크도 디자인이 끝났지. 아직 구워지지는 않았지만 말이야. 그리고 장관님도 주례를 맡아주기로 약속하셨고 이젠 초읽기지.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티파니 출입문 앞에서 멈춰섰다. 정말 나랑 점심은 같이 못 먹어? 그가 물었다. 응. 그녀가 밝게 말했다. 오늘은 안 돼. 오늘 밤에 찾아갈까? 그녀가 대답했다. 새삼스럽게 왜 묻는 거야? 항상 왔잖아. 하지만 너도 내가 오길 바라는 거야? 물론이지. 바보 같긴. 정말? 정말 바보구나. 루는 그녀의 손을 들어 입을 맞추었고 모자를 살짝 들어올렸다. 커다란 출입문 안으로 들어서며 그녀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신이야말로 정말 바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아는 다른 젊은 남자들 중에 루만큼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는 또는 맞출 수 있는 남자는 없었다. 정말이지 루와 견줄만한 남자는 없었다. 부모님이나 바클레이 씨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은 것이었다. 두 사람은 하늘이 내린 환상적인 젊은 연인이었다. 이세를 생각해서라도 올바른 판단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생물학을 가르치시던 대학 은사를 생각하며 이사벨은 속으로 자신을 비웃었다. 이윽고 보석들로 가득한 카운터에서 자신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루는 늘 그렇듯 고개를 당당히 들고 흘깃흘깃 그를 쳐다보며 지나가는 여자들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리를 걸었다. 루는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아니, 그 정도 단어로는 너무 부족했다. 그는 본인에게 너무나 화가 나 있었다. 그는 이사벨에게 청혼을 했고 그건 그의 과실이었다. 어쨌든 뚫고 나아가야만 했다. 만일 그녀가 다른 부류의 여자였다면, 두 사람의 가족이 그렇게 가깝지 않았다면, 그리고 두 사람이
주변에서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토록 잘 어울리는 커플이 아니었더라면 그는 그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으리라. 이사벨, 정말 미안해. 아무래도 내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이전의 내가 나를 배반해버렸어. 더 이상은 무리인 것 같아. 아니,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니야. 문제는 내 자신이야. 내 과실이야. 하지만 이런 말을 이사벨에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의 뒤로는 보석 카운터에서 기다리는 그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부모도 있었다. 특히나 어머니는 이사벨이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을 무척 흡족해했다. 얘야, 난 늘 그 애를 좋아했단다. 그리고 늘 너와 잘 됐으면 했지. 또한 그의 아버지는 그의 손을 꼭 쥐며 부친이 전할 수 있는 최상의 찬사를 선사했다. 우리 집안의 일부가 될 사람으로서 다른 여자는 상상할 수가 없구나. 일부가 된다 라는 말이 핵심이었다. 그와 이사벨은 그들의 삶 모든 길목에서 서로 일부를 이루며 지내왔다. 그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여자도 이사벨의 아름다움에는 절반만큼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는 그녀의 비길 데 없는 근사한 금발과 맑은 파란 눈, 그리고 사랑스러운 몸매를 더 이상 키스하고픈 마음 없이 음미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딱 꼬집어 더 이상 그녀에게 키스할 마음이 사라진 것이 언제인지는 샤무왕이 브로드웨이에서 말했듯 수수께끼였다. 그는 이 단어에 감사했다. 살아오면서 수많은 수수께끼를 경험했지만 이번처럼 당황스러운 경우도 없었다. 어떻게 더 이상 이사벨에게 키스하고 싶지 않게 되었을까? 연애 초기에만 해도 이사벨은 사랑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날 언덕 위에서 그는 마치 그 이전까지 누구에게도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사벨에게 키스를 하고 싶었다. 그녀는 너무도 아름다운 아가씨가 되어 있었다. 누룩게한 얼굴빛, 긴 다리에 비쩍 마른 아이였던 그녀는 너무도 우아하게 활짝 피어난 것이었다. 피부는 투명하리만치 깨끗했고 이목구비가 너무도 완벽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루는 그녀의 모습에 놀라서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곧바로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진 그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그녀와의 미래를 꿈꾸었다. 모든 일을 기쁘게 해주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청혼을 한 바로 그날, 그는 약혼 사실을 공표하고 싶었다. 그는 부모님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이 역시 완벽한 결혼의 일부였으므로 비밀로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몇 달 동안 그는 이사벨과의 키스를 즐겼다. 서로의 삶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달리 할 이야기는 없었다. 두 사람은 여름이면 늘 같은 장소에 함께 갔고 같은 파티, 같은 나이트클럽에 가곤 했다. 하지만 루는 그녀가 나이트클럽에 자주 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녀의 부모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 있는 음악실에서 루와 시간을 보냈는데 이사벨 자신 역시 그것이 꽤 만족스러웠다. 음악의 조예가 깊은 두 사람은 일단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사벨이 조용히 그의 팔에 안겨있는 자세로 마무리를 하곤 했다. 보금자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필요도 없었다. 루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시내에서 살아야 했는데 그의 부모가 이스트 리버의 쾌적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었다. 가구들은 결혼 선물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었으므로 루와 이사벨은 그저 카펫이나 커튼 정도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의견을 나누면 그만이었다. 집은 보수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었다. 그는 현대적인 전통을 따르면서도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친한 친구들 역시 모두 보수적이었다. 보수적이지 않으면 대책 없는 구식으로 간주되는 시절이었다. 자유주의 사상은 오직 중년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었고 좌파 의식은 지나치게 터무니없게 느껴졌다. 그는 그저 관습적인 게 아니라 신념을 가진 보수주의자였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사벨과의 결혼을 원치 않는 자신에게 더욱 화가 났다. 이러한 행동은 그 망할 놈의 좌파들이나 하는 변덕스러운 짓거리였다. 청혼을 해놓고선 변심해버리는. 대체 언제부터 그녀에게 더 이상 키스를 하고 싶지 않게 된 것일까?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딱히 어느 순간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번쩍 하고 갑자기 반감이 든 것도 아니었다. 사실 반감이란 것이 있지도 않았다. 이사벨은 여전히 감각적으로 매력이 있었고 워낙 립스틱을 세련되게 칠했기 때문에 혹시 입술에 묻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 그런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그 이유 때문에 루는 두세 명의 여자를 멀리한 일이 있었다. 너무나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이사벨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솜씨 좋은 아내, 훌륭한 아내, 누구보다도 세련된 아내가 될 것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리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분명했다. 오직 루 자신만이 바보짓을 할 뿐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키스를 하는 건 유쾌한 일이기는 하지만 절실한 건 아니었다. 바로 그거였다. 유쾌하지만 절실하지는 않은. 그러한 현상은 오랜 결혼 생활 뒤에나 오는 것이지 지금 시기에는 적절치 않게 느껴졌다. 그때가 되면 이미 너무 늦은 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 5분 정도 자신을 경멸하던 그는 아침 식사 후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을 깨닫고 몹시 허기를 느꼈다. 근처에 있는 단골 레스토랑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잘 지냈니, 루? 고개를 들자 옆자리 조그만 테이블에 그의 삼촌이 앉아 있었다. 나이가 지긋함에도 불구하고 미혼인 삼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따금씩 그의 유일한 취미인 연극에 자금을 투자하곤 했다. 안녕하세요, 필립. 언젠가 그는 루에게 삼촌이란 호칭은 빼고 부르라고 일러두었다. 오늘 청활이 아주 좋구나, 삼촌이 말했다. 고마워요, 필립. 그런데 오늘은 왠지 비프스테이크가 먹고 싶은데요? 루는 주문을 하고 편안한 자세를 취했다. 요즘 어떠세요? 그가 물었다. 잘 지내지? 조만간 파리에 갈 것 같아. 그런데 내 엄마가 좀 기다렸다가 결혼식 후에 가라고 하는구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루의 말에 삼촌이 놀라며 물었다. 결혼식을 안 하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루는 황급히 덧붙였다. 제 결혼식 때문에 번거롭게 계획을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요. 난 계획 같은 건 없단다. 삼촌이 차분하게 말했다. 큰 키에 비쩍 마른 그의 삼촌은 루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는 몇 년간 보이지 않다 갑자기 나타나곤 했는데 그럴 때면 몇 주 동안은 종종 만나볼 수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또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거실에 앉아 있기도 했다. 보고 싶은 연극이 있는데 지금 파리에서 하고 있단다. 삼촌이 말했다. 뭐 2주 정도는 늦어도 상관없지. 히트작이거든. 뮤지컬 코미디인데 이번 가을에 내가 들여올지도 모르겠다. 결혼식에 참석 못하셔도 이사벨과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말했다.
내게는 가족에 대한 유대감이 별로 없지만 유일한 조카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모습은 보고 싶구나. 그의 삼촌이 반쯤 먹은 갈색 청어알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는 포크로 섬세하게 알을 집으며 말을 이었다. 천생연분 결혼은 흔치 않지. 꼭 직접 보고 싶단다. 루는 불현듯 조언을 구하고 싶어졌다. 물론 다 털어놓거나 너무 많이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삼촌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신뢰하고 있었다. 누구도 이 맞춤 옷만을 고집하는 깐깐한 삼촌을 사랑하기란 불가능했다. 비록 가슴은 시들고 어쩌면 이미 죽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삼촌의 정신만큼은 여전히 냉철하고 분명했다. 지금 루가 원하는 것은 가슴이 아니었다. 좀 이상해요. 그가 운을 뗐다. 뭐가? 그가 말을 멈추자 삼촌이 물었다. 결혼 날짜가 점점 다가오니까 이사벨이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봤는데 정말 두려울 정도로 아름다웠죠. 아무튼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상하게도 다 피하고만 싶어요. 그는 삼촌이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길 바라며 눈길을 돌린 채 대답을 기다렸다. 이상할 것도 없지? 삼촌이 웅얼거렸다. 일을 그르치고 싶진 않아요. 룰은 재빨리 말했다. 제가 머릿속에 그려오던 결혼의 모습이거든요. 게다가 가족들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자기 생각만 할 수는 없죠. 이사벨도 좀 주저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니? 삼촌이 예의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고는 수석 웨이터를 몸짓으로 불렀다. 와인 리스트를 가져다 줘요. 그가 웨이터에게 말했다. 청어알이 영 시원찮아서 좋은 와인이 필요해요. 웨이터가 관심을 보이며 말했다. 뭐 다른 요리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됐소. 필립은 말했다. 와인이면 돼요. 루이 비프스테이크가 접시에 담겨져 나왔다. 분홍빛 육즙과 버터가 흐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색의 스테이크였다. 무척 배가 고팠던 루는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를 입에 넣고 먹기 시작했다. 청어가 괜찮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입안 가득 고기를 문 채 루가 말했다. 그랬지. 삼촌이 말했다. 그런데 너와 얘기를 하는 사이에 맛이 없어졌지. 너와 이사벨의 문제로만 본다면 내가 보기에 이사벨은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그런 것 같아요. 루가 말했다. 그는 삼촌에게 이사벨의 눈, 웨딩드레스 위로 빛나던 그 두 눈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에겐 그것이 애처로운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만일 그가 이사벨에게 모질게 사실을 털어놓게 된다면 그 두 눈망울이 늘 떠오를 것 같았다. 와인이 나왔다. 웨이터가 부드러운 프랑스산 백포도주를 천천히 잔에 따르자 삼촌이 맛을 보았다. 아무래도 내 얘기를 해주어야겠구나. 그가 말했다. 내 부모님은 아마 얘기해주지 않을 게다. 그 당시엔 크게 무리를 일으켰었지. 난 약혼녀를 재단 앞에서 저버렸단다. 그 여자는 아그네스 반 펠터였지. 설마요. 루가 소리쳤다. 반 펠터 씨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 갑부의 여동생이었는데 몇 년 전 죽은 오빠로부터 전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녀는 미혼이었고 손꼽히는 자선단체를 두 군데나 운영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유럽에 고아원과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큰 키에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눈처럼 하얀 머리칼 아래로 멋진 검은 눈동자가 아주 매력적인 여장부였다. 마음이 변한 걸 미리 얘기해보려 했었지. 그의 삼촌이
중간중간 와인을 마시며 예의 냉정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가 싫어지셨어요? 루가 물었다. 그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전 조금도 이사벨이 싫어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예전처럼 이사벨을 좋아하죠. 아그네스는 이사벨과는 무척 다르지. 굳이 말하자면 스페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 마치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았단다. 난 내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빠져나와야 했지.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을 이었다. 결국 탈출은 했지만 회복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그 이후론 누구하고도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그녀도 결혼을 하지 않았죠. 루가 말했다. 그랬지. 삼촌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맛있는 음식을 또 망가뜨리고 있구나. 두 사람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루는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다. 필립 삼촌은 다시 말을 잇기 전에 프랑스 과자빵 하나를 주문했다. 그가 크림이 둥글게 장식된 복숭아 파이를 고르며 말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나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거다. 할 수 있다면 정면으로 해치고 나아가라. 그동안 꽤 많은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앞두고 그런 고민을 내게 털어놓았지. 그것만 지나면 다들 괜찮아진다고 하더구나. 나야 잘 모르지만 말이야. 내가 아는 건 난 내가 한 일에 후회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물론 그 일로 사회에서 살짝 벗어나게 되긴 했지만 말이지. 지금은 그런 일들이 우리 때만큼 중요하진 않게 됐어. 요즘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리거든. 내겐 다행스러운 일이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루가 말했다. 식을 올리기 전까진 기다리지 마라. 필립 삼촌이 불현듯 힘을 주며 말했다. 지금 실행을 해.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오후 동안은 삼촌의 조언이 그리 명확하게 와닿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흥미로운 소송 사건 하나를 검토 중이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의 마음을 빼앗은 다른 남자를 고소한 사건이었다. 처음에 아버지는 이 사건을 맞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사적으로 모욕적인 일을 공공연하게 드러낸다는 게 불쾌하다는 이유였다. 아버지는 자신 있게 말했다. 냉정한 사실은 이 친구는 다른 남자가 나타나기 전에 이미 아내를 잃었다는 거야.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는 여자라면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 법이거든. 루는 요즘은 더 이상 사적인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수수료도 무시하기 힘들다며 아버지를 설득했다. 하지만 그 역시 오늘 오후는 이 사건이 왠지 불쾌하게 다가왔다. 이미 아버지는 사건에 몰두하고 계셨다. 법적으로 다른 남자에게 속해 있는 한 여자에게 접근할 권리가 있는 걸까? 그렇지 않다면 그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걸까? 루는 서류를 살펴보며 의견을 발전시켰다.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결코 사랑한 적이 없다고 고백했어요. 어찌됐거나 그녀의 부모가 결혼을 강요했다는 거죠. 남편의 돈과 지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집안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그의 아버지가 열정적으로 응수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여자가 억지로 결혼을 하겠니? 남자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오후가 저물고 있었다. 창으로 스며든 햇살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마호가니 책상 위를 가로질러 아버지의 주름진 상냥한 얼굴을 비추었다. 만일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꺼낸다면? 루는 생각했다. 물론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건 사실이었다. 인습적으로 결혼을 강요하던 옛 방식은 더 이상 효력이 없었고
친구들도 이내 잊어버릴 것이며 매력이 넘치는 이사벨에게는 곧 다른 남자가 생기리라. 그럼에도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건 인습의 문제가 아니었다. 오래된 인간의 인습 아래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바로 인간의 경험이 축적된 건전한 열매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개체는 다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다. 한 사람이 불행해짐으로써 다른 여러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삶의 기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루는 차마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그러면 어머니도 알게 될 테고 이사벨의 어머니와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게다가 당사자인 이사벨이 알게 된다면 그녀의 부모는 희생시킨다 하더라도 이사벨까지 희생을 감수하게 해야 할까? 그녀는 루를 사랑하고 있었다. 마침내 완성된 웨딩드레스가 커다란 상자에 담겨 도착했다. 이사벨이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종이에 쌓인 드레스의 가슴 부분에 장식된 레이스에서 향기가 피어올랐다. 바클레이 씨가 레이스의 안쪽에 장미향이 가득한 파란색 공단 향분을 넣어두었던 것이다. 작지만 감성과 따뜻함을 담아 전해주는 그녀다운 선물이었다. 사람들은 늘 이사벨을 대할 때면 그렇게 감상적이 되곤 했다. 그들은 그녀와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싶어 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부드러운 분홍빛 얼굴이 화사하게 달아올랐다. 얘야, 방금 막 루이 할머니로부터 결혼 선물이 도착했단다. 은으로 된 차 세트 같은데 대대로 전해 내려온 영국산 도자기란다. 어머나, 웨딩드레스구나.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니? 같이 풀어보았으면 좋았을걸. 생각을 못했어요. 이사벨이 솔직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향이 나는 옷가지를 들어올렸다. 이 좋은 향은 뭐니? 바클레이 씨가 보냈으니 어련하겠어? 이걸 어디에 걸어두지? 그래, 손님방 옷장에 걸어두자. 비닐에 포장해서. 아니, 그냥 상자에 넣어둬야 하나? 걸어두세요. 이사벨이 말했다. 한편 그녀의 어머니는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리고 있었다. 너도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말했다. 물론 아직은 너무 이르겠지. 뭔데요? 이사벨이 물었다. 난 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거란 예감이 든단다. 그건 내게 아주 의미가 있지. 내가 태어난 이후로 난 늘 걱정을 해왔거든. 여자는 남자를 잘못 만나면 정말 불행해진단다. 그래서 천생연분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만큼 근사한 일도 없는 거지. 바로 지금이야. 라고 이사벨은 생각했다. 그래, 지금 얘기를 해야 해.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여도 루와 내가 천생연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야 해. 얘야, 어머니가 속삭였다. 난 정말 기쁘단다. 어떻게 이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낼 수가 있겠는가? 게다가 어머니의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다. 놀랍도록 가증스러운 사실은 그녀가 룰을 점차 싫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건 누구에게도 자신이 그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건 품위도 없고 정당하지도 않은 처사였다. 그가 과연 이전의 모습에서 달라진 것이 있을까? 그렇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사랑에 마지 않던 이전의 바로 그 남자라고 이사벨은 생각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그가 키스를 하면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이젠 역겨울 정도였다. 아니,
루가 늘 그렇듯 그토록 깔끔하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것이다. 이사벨은 어느 날 밤 그를 만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사실상 결혼식을 치르기 전 마지막으로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지난 며칠 동안 파티와 저녁 만찬이 계속 이어졌다. 그녀는 그저 시간을 메운다는 심정으로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파티에 함께 있으면 루와 약혼 상태에 있다는 것을 견뎌내는 게 수월했다. 여자들은 부러움과 경탄의 시선을 보냈고 이사벨은 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알고 있었다. 둘 다 큰 키에 빛나는 금발을 가진 두 사람은 겉으로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다. 하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건 그 외적인 것, 바로 몸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묘한 현상이었다. 한때 두 사람의 마음은 서로 조화를 이루었다. 그녀와 루는 늘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왔으며 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했었다. 심지어 종교나 정치 문제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둘은 같은 스타일의 옷을 좋아했고 같은 색깔을 좋아했다.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도 없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루를 사랑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몸이 루를 거부하는 것일까? 아마도 이사벨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이유를 물어야 할런지도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어쩌면 이유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몰랐다. 문이 열리고 루가 들어왔다. 언제나 그렇듯 깔끔하게 목욕을 하고 면도를 하고 옷을 잘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내가 늦은 거야? 아니, 내가 좀 빨리 준비했어. 그가 평소와 다름없이 그녀가 루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소파에 앉자 갑자기 이사벨은 안정을 찾지 못하고 몸을 일으켰다. 루, 우리 드라이브 가는 게 어때? 오늘 밤은 왠지 좀 마음이 편치를 않아서.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지? 내가 무서울까 봐? 그럼 왜? 루가 자신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피곤해서 그럴지도 몰라. 줄곧 선 채로 가복만 계속한 것 같은 기분이야. 루가 불쑥 일어섰다. 가자. 그녀는 루가 어느 정도 추측을 했으리라 확신했다. 그는 키스조차 해주지 않았다. 이사벨은 잠시 자신이 먼저 키스를 해야 할까 망설였지만 그만두었다. 그 대신 밤 공기가 포근한데도 불구하고 핑계삼아 외투를 가져오겠다고 하며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얇은 붉은색 울 코트를 손에 쥐고 내려오려다가 거울 앞에 다가섰다. 유령처럼 창백한 얼굴. 무거운 표정으로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루를 보자. 이사벨은 그가 눈치를 챘음을 더욱 확신했다. 그녀는 슬프기도 하고 동시에 기쁘기도 했다. 보다 일이 수월해질 것이기에 기뻤고 그에게 이미 고통을 주었기에 슬펐다. 하지만 그녀는 달빛이 사라진 밤 어딘가 한적한 도로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 다음 이야기를 할 요량이었다. 이렇게 쉽사리 사랑이 떠나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노라고. 사랑을 잃자 그녀는 춥고 공허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다시금 사랑이 돌아오길 절실히 원했다.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방법만 안다면 직접 사랑을 되찾아오고 싶었다. 다른 모든 점에서 그녀는 여전히 루와 결혼하고 싶었다. 일단 털어놓으면 다시금 그를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루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랐다. 늘 서로에게 가졌던 오래된 그 편안한 애정을 되찾고 싶었다. 아마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어디 특별히 가고 싶은 데라도 있어? 루가 시동을 걸며 말했다. 아니, 시내만 벗어나면 돼. 두 사람은 달리는 차 안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누구도 상대방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다. 별이 반짝이는 시륵 같은 하늘 아래 그는 북쪽을 향해 달렸고 따뜻한 밤바람이 부드럽게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바람은 그녀의 굵게 웨이브진 머리카락을 들어올렸고 몸에 걸친 외투의 얇은 흰색 실크를 펄럭이게 했다. 바람은 오픈카에 타고 있던 두 사람에게 대화를 나누지 않는 구실을 주기에는 충분했지만 루가 팔을 뻗어 그녀를 가까이 다가오게 하지 않는 데 대한 구실은 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느꼈고 이제 털어놓을 시기만을 저울질하게 되었다. 입이 바싹 타들어갔고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때가 왔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시기를 미루었다. 하지만 어서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해야 했다. 루, 차를 잠시 세워줘. 할 얘기가 있어.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놀랍게도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이 하려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사벨, 잠깐 차를 좀 세울게. 너무 늦기 전에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루는 커다란 나무 곁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머리 위로는 별들이 쏟아지고 주위에는 도시 주변의 작은 마을과 교회 주택가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무슨 얘기? 이사벨은 너무나 어리둥절했다.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 루는 허둥지둥 담배를 찾았다. 하나 줄까? 아니, 하나 피워, 이사벨. 그게 나를 조금은 편하게 해줄 거야. 그녀가 담배를 건네봤자 루가 불을 붙여주었다. 그의 커다란 손이 떨고 있었다.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어야 했어. 루의 목소리가 급격히 가라앉았다. 아무튼 못했으니까 이제라도 얘기를 해야겠어.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 좋을 거라고 생각해. 나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사벨. 칼을 뽑은 사람은 그녀가 아니라 그였고 타격을 가한 것도 그였다. 고통이 전해졌다. 그녀 자신 역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그건 심한 고통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놀란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왜 곧바로 다음과 같이 외치지 않았을까? 아, 루, 너도 역시 그러니? 나도 방금 막 용기를 내서. 하지만 그녀는 한마디도 외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루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루도 고통을 겪게 하고 싶었다. 그저 당황스러울 뿐이야. 여전히 비탄에 잠긴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내 자신이 싫어. 물론 알아. 그리고 실제로 느껴. 네가 진정 내가 아내로 맡고 싶은 그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걸 말이야. 난 너의 모든 것을 좋아해. 내가 자랑스러워. 너같이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지. 지적이고 매력적인 성격은 빼놓고라도 말이야. 하지만 내겐 더 이상 열정이 남아있질 않아.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어. 그녀가 입을 열었다. 처음 그런 감정이 생겼을 때 내게 얘기를 해줬어야 했어. 이건 너무 가혹해. 나도 절실히 느끼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난 다르게 생각하려 했어.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 여겼어. 다른 남자들도 결혼 전에 그런 기분이 든다고들 했으니까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어. 고작 일주일 전쯤부터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했거든.
내 웨딩드레스를 본 그날이구나. 이사벨이 말했다. 그가 주저하며 말했다. 세상에, 바로 그랬어. 바로 그 순간이었어. 신부로서의 나를 보니까 그랬던 거야. 그녀가 의견을 내놓았다. 내 자신이 싫어. 그가 의기소침하게 말했다. 내가 모든 비난을 받겠어. 내가 사람들에게 공표를 할게. 아니, 그러지 마.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물론 그러한 결정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 역시 최소한 그녀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약혼을 파기하는 역할을 하게 해주어야 했다. 하지만 과연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내가 하자는 대로 할게.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집에 데려다 줘. 그녀가 말했다. 그는 차를 돌려 조용한 도로 위를 빠르게 질주했다. 그는 슬픔에, 그녀는 숨겨진 분노에 휩싸인 채 침묵 속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왜 그녀는 루의 발언에 재빨리 대응해 그 타격을 피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사랑을 잃은 쪽, 타격을 입는 쪽은 그녀 자신이 되며 평생 잊지 못할 상처로 남을 노릇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온다 해도 그녀는 늘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고 루가 사랑을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게 될 것이 분명했다. 물론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건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 여자가 남자를 밀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루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자는 살아가는 내내 잊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루와 그녀 사이에는 더 이상 우정이 존속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는 그를 볼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할 테고 그 상처는 항상 피를 거꾸로 흐르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랑의 상처라기보다는 자긍심을 다치게 한 상처로서 말이다. 난 언제까지나 내 자신을 혐오하게 될 거야. 그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혐오하게 내버려 두자. 자신이 혐오스러운 행동을 했음을 늘 기억하게끔 놔두자. 아, 물론 그에게는 그렇게 행동할 권리가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옛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옛 관습이 지지하고 있는 가치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다. 남자는 절대 약혼을 파기하지 못한다는 사고에는 자비뿐만 아니라 정의의 가치도 담겨 있었다. 남자는 신사도를 발휘해 여자에게 행동의 기회를 제공해야만 했다. 여자에게는 사랑과 자긍심 외에는 달리 사회적으로 주어진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 점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나머지 모든 세상은 남자의 것이었고 여전히 남자의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비록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고 해도 말이다. 한 시간가량 달려 두 사람은 집에 도착했다. 2층 창문들은 여전히 어두웠다. 그녀의 부모는 극장에서 돌아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불쾌한 소식은 잠시 미뤄두고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면 그만이었다. 같이 들어가 줄까? 루가 측은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왠지 그냥 보낼 수가 없어. 루가 목소리를 높였다. 날 이미 떠나보냈잖아. 그렇지 않아? 단지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뿐이야. 잘 자, 루. 이사벨. 루,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가게 해줘. 하지만 그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을 잡은 채 홀로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섰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난 정말 널 좋아해. 이사벨,
정말이야. 세상에서 너보다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네가 날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그러는 걸 견딜 수가 없어. 우린 대화를 해야 해. 난 너와 평생 친구로 지냈어. 널 잃을 순 없어. 너무 큰 상처가 될 거야. 더구나 우리가 더 이상 친구 사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가족들이 계속 친분을 유지할 수 있겠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순 없어. 그렇지 않니? 너무도 진지하고 너무도 간절하고 너무도 옳은 행동을 취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에 그녀는 루에게 거의 사랑에 가까운 감정이 느껴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건 사실 사랑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어려웠다. 그녀는 눈앞에 불이 밝혀진 거리를 바라보면서 자기 내면의 분노를 자제하며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루가 옳았다.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다. 만일 모든 게 그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품고 루를 돌려보낸다면 그녀는 남은 평생을 거짓된 채로 살아가야만 했다. 한편 그녀가 그를 다정하게 용서한 뒤 모든 것이 두 사람이 태어난 이래로 그려왔던 것처럼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약혼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게 될 터였다. 그녀의 부모는 루와 그의 가족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고 그건 그녀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게 약혼 이전의 상황과 같아지길 바랐다. 그러기 위해서는 루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저 자긍심 때문에 루를 응징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 그건 옛 시대의 자긍심이었고 이미 죽고 사라진 옛날 여자들의 자긍심, 그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치였다. 이사벨은 자신이 원치 않는 유산을 가차없이 던져버렸다. 루, 그녀가 불현듯 입을 열었다. 나도 사실 내가 미워. 나도 내가 말한 것과 같은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 그는 천천히 상황을 파악했다. 세상에. 그가 갑자기 소리쳤다. 왜 내가 말하기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었는데. 나도 내가 정말 싫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내가 날 놀라게 했지. 난 너도 그럴 거라고는 꿈에도. 그만. 그가 강하게 말했다. 사랑에 관해선 아무 말도 하지 마. 난 널 좋아해. 진심이야. 난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아. 나도 널 잃고 싶지 않아.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함께 결정을 했다는 걸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해. 그리고 루. 응? 우린 이전과 다름없이 지내야 해. 약혼하기 전처럼 말이야. 가족들도 전과 같이 지내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랑 말이야. 그건 아주 나중의 일이 될 것 같아. 그는 그렇게 말하고 손수건을 꺼내 이마를 닦았다. 바보.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정말이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음을 지어 보인 뒤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그런 다음에도 우린 또 다음 세대까지 계속 친구로 지내는 거야. 아, 루, 난 정말 널 좋아해. 그녀는 루에게 몸을 기울였고 두 사람은 유쾌하게 입을 맞추었다. 이윽고 그는 문을 열어주었고 함께 계단을 올랐다. 그가 벨을 누르자 육중한 대문이 바로 열렸다. 그에게는 익숙한 광경이었다. 그는 이사벨의 생일 파티에 올 때면 늘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곤 했다. 문은 마치 요새의 출입문처럼 언제나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가 찾아오면 곧바로 열렸고 늘 환영이었다. 들어와, 이사벨이 말했다. 우리가 결혼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서 서둘러 돌아갈 필요는 없어. 쉿!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누가 듣겠어? 누가? 그녀가 다그쳐 물었다. 너희 가족이 말이야. 글쎄, 그녀가 말했다. 어차피 알아야 하는 건데 뭐, 그렇지 않아? 그런가? 그가 확신 없이 물었다. 그가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 서자 이사벨은 놀라며 그를 응시했다. 표정이 왜 그래, 루? 모르겠어. 기분이 좀 이상해서 말이야. 뭐가? 그는 묘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새하얗게 변했다. 우리가 오늘 밤 무슨 얘기를 나눈 거지, 이사벨? 결혼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 그녀가 즉각 대답했다. 알아. 그런데 우린 처음에 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지? 그건 내가 알고 있어야지. 청혼을 한 사람은 너였잖아. 거기엔 여러 이유가 있었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갑자기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다시 말을 이었다. 내 말을 잘 들어봐, 이사벨. 거기엔 합당한 이유들이 있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아, 이사벨. 난 다른 낯선 여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난 내가 잘 아는 누군가와 결혼하고 싶어. 난 세상 누구보다도 널 잘한단 말이야.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집. 그런 건 싫어. 나도 낯선 사람과 결혼하고 싶진 않아. 그녀가 말했다. 생각해 볼 게 많아. 루는 마치 그녀와 논쟁이라도 벌이듯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결혼한다면 좋은 점이었어. 남자는 이전에 알고 지내지 않던 여자와 결혼을 하면 식을 올린 이후에 그 여자에 대해 이런저런 것들을 알아야 해. 그전엔 그걸 진정한 결혼 생활이라고 부를 수 없지. 난 너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는 거지. 그건 네가 잘 알겠지. 그녀가 딱딱하게 말했다. 잘 알지. 루가 힘주어 말했다. 수없이 많이 너희 집 문 앞에 찾아왔고 그럴 때면 나를 위해 문을 활짝 열어주었지. 그건 꽤나 의미 있는 일이야. 이 현관, 이 오래된 샹들리에, 그리고 여기 서 있는 너. 우린 다른 커플들보다 몇 년은 더 앞서 시작한 거야. 그렇지 않니? 마음을 울리는 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니, 루의 커다란 체구, 지나친 열정, 늘 그렇듯 한결같은 자세. 도깨비처럼 잔뜩 찌푸린 얼굴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감화가 될 만한 상황이었다. 이사벨은 그를 바라보았다. 단번에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처음엔 옆모습, 그리고 나서 전체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떠오르더니 이어서 마치 빛처럼 두 눈 가득 반짝이며 얼굴 전체에 활짝 웃음꽃이 피어났다. 이윽고 그녀는 크게 소리를 내며 웃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아, 루.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내가 바보인 거야? 자기가 그런 거야. 루 역시 그녀를 향해 썩 웃어 보였다. 둘 다겠지. 그렇게 말하고 난 뒤 루는 문득 그녀에게 키스를 하고픈 욕구가 다시금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건 이전의 그런 느낌이 아니었다. 바로 세상에서 누구보다 잘 아는 여자에게 키스를 하고픈 남자의 욕구였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같은 세상이었다. 같은 세상,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사벨, 그가 말했다.
하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키스를 통해 그녀 스스로 느끼게 하는 수밖에는. 얼마 뒤 계단 가까이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레이스가 늘어진 가운을 입은 그녀의 어머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샹들리에 아래에 있으니까 정말 아름답구나. 눈물을 머금었지만 밝은 음성이었다. 근사한 순간을 방해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서. 물론입니다, 어머님. 루가 말했다. 이제 막 작별 인사를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 어머니가 말했다. 앞으로도 수많은 밤이 있을 테니 최소한 수천 번은 되겠지. 잘 가, 루. 이사벨이 말했다. 잘 있어, 이사벨. 그가 말했다. 아침에 들릴게. 늘 그렇듯이. 늘 그렇듯이. 웃음 선물 펄벅. 크리스마스 날 새벽이 밝았다. 밭은 부인이 두려워하던 바로 그날이었다. 잠에서 깬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이른 아침의 어스레한 빛 속에서 익숙한 방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재빨리 눈을 감았고 거의 꼼짝도 않고 침대에 누워있었다. 그녀가 최대한 머릿속에 그리지 않으려 애썼던 바로 그날이었다. 불행히도 크리스마스는 연기하거나 미룰 수가 없었다. 마치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듯 그렇게 피할 수 없이 틀림없이 다가오는 것이었다. 밭은 부인이 크리스마스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아들 레니에게 보낼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 안에 넣을 선물을 사러 나간 날부터였다. 적십자 본부에서 말하기를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레니에게 선물이 제때에 닿기 위해서는 늦어도 11월 전에는 소포를 붙여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레니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소속된 연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십자 직원의 도움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낼 수 있었다. 선물을 사러 나갔던 그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크리스마스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을 위해 선물을 고르는 중이라고 상냥한 여점원들에게 일일이 이야기하며 쇼핑을 했다. 그녀는 은근히 자부심을 느끼며 아들은 전방 어딘가에 가 있죠? 라고 말했다. 이번 전쟁이 지난번 전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까닭은 최전선이 너무 많기 때문이었다. 레니의 아버지가 최전선으로 나갔던 지난번 전쟁에서는 최전선이란 의례 유럽의 어느 지역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소녀 시절 자주 유럽에 오가곤 했기 때문에 당시 서재벽에 걸려있는 지도를 보며 라날드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심지어 솜무 지역에서 그가 쓰러졌을 때조차 그녀는 그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전쟁은 정말이지 애간장을 태우게 했다. 듣도 보도 못한 곳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아들만 생각하면 그녀의 근사한 잿빛 눈이 종종 흐릿해지곤 했다. 만일 아들도 아버지처럼 전사한다면 그녀는 무덤에조차 가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예쁘장하게 생긴 여점원이 눈물이 가득 고인 부인의 눈을 보고 그녀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며 밝게 미소지어 보였다. 아드님 눈이 무슨 색깔이세요? 그녀의 물음에 밭은 부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파란색이죠. 아주 짙은 파란색이에요. 그럼 이 스웨터가 아주 잘 어울리실 거예요. 여점원은 그렇게 말한 뒤 덧붙였다.
전 파란 눈을 가진 남자를 늘 좋아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그의 아버지 눈도 파란색이었죠. 물론 그녀는 무척 분주하게 상점들을 오가며 쇼핑을 했다. 아직 가게에는 크리스마스 실도 없었고 포장재료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난해에 쓰다 남은 상자 하나를 구할 수 있었다. 선물들을 한 대 모아놓으니 꽤나 근사해 보였다. 그녀는 양철 깡통에 담긴 사탕과 땅콩도 샀는데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끄떡없다고 점원이 귀뜸해 주었다. 하지만 레니가 있는 곳은 더운 곳이 아니지 않은가. 그녀는 과일 케이크도 빠뜨리지 않았다. 마무리를 다 해놓고 보니 꾸러미의 크기가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너무 크다고 퇴짜를 놓으면 어쩌나 싶었던 것이다. 아니, 그들은 그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을 것 같았다. 어쩌면 포장을 그냥 보내지 않을지도 몰랐다. 그러한 생각에까지 이르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그녀는 서둘러 소포를 나누어서 세 개의 꾸러미로 포장했다. 결국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늙은 집사 헨리와 그의 아내 앤, 그리고 운전기사인 디킨까지. 한창 젊은 나이인 디킨은 징병 통보를 받아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떠날 터였다. 디킨 씨에게도 선물 상자를 보내줄게요. 그녀의 말에 디킨은 모자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부인. 디킨이 떠나자 그녀는 레니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차들을 차고에 넣어두기로 했다. 나이든 부인이 기름과 고무를 아끼는 모습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크리스마스가 오기 보름 전 부인은 전장으로 떠나는 그에게 일러두었다. 돌아와도 일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말아요. 디키는 다시 모자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부인. 마음이 조금 아파왔다. 디키는 꾸밈이 없어 보이는 젊은이였다. 문득 그녀는 이 젊은 친구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결혼은 했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디키는 갑자기 새빨개진 얼굴로 대답했다. 부모님은 계시고요? 그녀가 상냥하게 물었다. 예, 그가 다시 대답했다. 침묵이 둘 사이를 벽처럼 가로막았고 수줍음이 많은 두 사람 모두 그 벽을 넘어서려 하지 않았다. 아무튼 잘 가요, 디킨. 그녀가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행운을 빌어요. 고맙습니다, 부인. 디키는 그렇게 말하고 황급히 손을 뻗어 악수를 했다. 그녀의 기다랗고 가느다란 손 안에서 디킨의 손은 크고 젊고 무겁게 느껴졌다. 이번 크리스마스 아침에는 사실상 헨리와 앤 두 노부부만이 집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역시 늙은이인 나까지. 그녀는 슬프고 고독한 유머를 담아 덧붙였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감은 채 구슬프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만일 이 두려움에 맞서 어떤 명확한 계획들을 세우지 않는다면 그녀에게 크리스마스가 너무도 버거운 짐이 될지도 몰랐다. 그녀는 비밀스럽고 예민한 영혼 속에 늘 한 가지 생각을 품고 있었다. 그건 어느 날인가 자신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며 그래, 이제 삶이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예감이었다. 삶에 집착하지 않는 그녀의 습성은 유전으로 물려받은 것일까? 아니면 그저 라날드의 죽음 이후로 그렇게 된 것일까? 그녀의 아버지는 60살을 눈앞에 둔 어느 날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시 그녀는 어린 나이였기에 아버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왜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했는지
차츰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삶이 아무 가치 없이 느껴지는데 꼭 어마어마한 불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실망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삶이 너무 힘겹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균형이 한쪽으로 와락 무너져 버리고 만다. 그녀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요소는 레니였다. 레니가 태어난 이래로 그녀의 삶은 온통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런 아들이 지금은 멀리 떠나 있었다. 아, 전쟁이란 그녀와 같이 외동아들을 둔 어머니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잔혹한 것이었다. 그녀는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낼 만한 친구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물론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서너 명 있기는 했다. 내가 좀 더 다정한 사람이었다면 크리스마스에 마니 루이스와 그 외의 친구들을 초대를 할 텐데.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고독에 굳이 다른 이들의 또 다른 고독을 더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저 혼자서 이겨내는 편이 수월해 보였다. 느지막이 일어나 교회를 다녀온 뒤 레니에게 편지를 써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이야기할 계획이었다. 이제 그녀의 두려움은 한 가지로 좁혀졌다. 교회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은 뒤 레니에게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과연 실제로 그녀는 무엇을 하게 될까? 그녀는 눈물이 따끔하게 눈꺼풀 아래 고여드는 것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가운을 입고 슬리퍼를 신은 뒤 욕실로 가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었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오던 도중에 창가에 멈춰서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공기가 맑고 차가웠지만 눈은 내리지 않았다. 레니는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기를 늘 기도했다. 심지어는 다 자라서까지 기도를 하는 눈치였는데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저 눈이 왔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정도였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아침에 눈을 볼 수 없으면 큰 소리로 불만을 드러내곤 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앤이 아침 식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부인이 과거를 회상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고는 역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이 말했다. 쟁반 위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 쓰이는 호랑가시 나무잎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대문 앞에 심은 커다란 호랑가시 나무 두 그루는 올해 열매도 맺고 아주 잘 자랐다. 그것은 27년 전 레니가 태어나던 해에 심은 나무였다. 아침에 일어나 눈이 없는 걸 보면 레니가 얼마나 노여워할까 상상하고 있었어요. 밭은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그랬을 거예요. 앤이 맞장구를 쳤다. 그녀는 커다란 침대 위에 공단으로 된 엷은 노란색 커버를 펼쳐놓고 그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가시나무가 너무 곱네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기분을 즐겁게 해주죠. 앤은 말했다. 정말 그래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앤이 유쾌한 기분으로 방을 나서자 밭은 부인은 아침 식사를 했다. 입맛이 별로 없는데도 게으치 않고 의무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그러고는 꼭꼭 씹으며 아주 천천히 식사를 했다. 물론 레니가 오늘 정가를 보내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마지막 편지에서 레니는 오랫동안 연락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당부한 바 있었다. 아들은 안전히 잘 있었다. 그저 오랫동안 연락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어쩌면 오랫동안 소식을 듣지 못할 거예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카드를 받은 것이 2주 전이기 때문에 오늘 무언가를 바라는 건 확실히 무리한 기대였다. 그녀는 반쯤 비운 쟁반을 앞에 두고 결국 많이 먹지 못했다.
레니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늘 친구들을 우르르 집에 초대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레니에게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런데 레니는 왜 결혼하지 않은 것일까? 물론 그녀는 레니가 결혼을 하지 않아 기뻤다. 아무리 봐도 어머니만한 여자가 없어요. 레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그냥 하는 소리 같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두 사람은 늘 무척 사이가 좋았고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전사한 이후로 아들은 어머니에겐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레니가 13살이던 무렵 남편의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타펨 스톡스란 사내로부터 청혼을 받고 무척 노여워하며 거절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레니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놀라우면서도 서운하게도 레니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말했다. 엄마, 난 타피 아저씨가 좋은데요? 그녀는 냉정하게 말했다. 난 결혼할 수 없단다. 넌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내겐 네가 있잖니. 엄만 내 아버지 자리에 다른 사람을 들이는 건 널 모욕하는 거라고 생각한단다. 꼭 아빠의 자리나 아빠를 대신하는 건 아니에요. 레니가 말했다. 타피 아저씨는 그저 타피 아저씨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얘긴 그만하자. 그녀는 말했다. 분명 레니가 결혼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녀가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늘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젊은 남자는 결혼을 해야만 하고 때가 오면 담대히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이다. 또한 이기적인 모습을 자제하고 레니에게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과 헌신적 사랑을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특히 레니가 25이 넘은 후부터는 줄곧 이렇게 말해주곤 했다. 엄마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만일 내가 결혼한다 해도. 정말이야. 예쁜 며느리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말하자면 뭐 엘리샤처럼 말이야. 엘리샤는 그녀의 오랜 친구의 딸이었는데 매우 아름다운 처녀였다. 레니는 금발머리를 흔들며 웃으면서 말했다. 죄송한데요. 엘리샤와는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당시 레니는 사업을 운영하는데 매우 뛰어난 솜씨를 발휘하고 있었다. 타펨 스톡스는 말하기를 레니가 법적인 분야에 있어서 아버지의 총명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했다. 게다가 레니는 여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누구와도 사랑에 빠지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시계에 눈길을 던졌다. 지금 일어나 느긋하게 옷을 갈아입으면 딱 교회 시간에 맞을 듯 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뒤 호랑가시 나무의 잔가지를 하나 집어서 화장대 위에 있는 레니의 사진 앞에 올려놓았다. 모자 아래 드러난 잘생긴 얼굴에 착하고 밝은 표정을 레니가 그녀를 마주보고 있었다. 참 착한 아이였지. 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늘 한결같은, 그래서 어디에 있든 믿음이 가는 그런 친구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런 남편이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착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다. 만일 레니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누가 그녀를 돌봐줄까? 그저 돈만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매우 여성스러운 여자였다. 남편은 자신에게 의지하는 아내의 그런 습성을 사랑했다. 그리고 레니는 어느 정도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한 셈이었다. 만일 그런 레니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녀가 어떻게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녀는 잠시 화장대에 기댄 채 온 마음을 기울여 아들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이내
몸과 마음을 추슬렸다. 아니, 그녀는 레니가 죽었을 거란 느낌이 전혀 없었다. 만일 그가 전사를 한다면 아마도 그의 죽음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그렇게 될까? 하지만 난 느껴. 내가 살아있음을.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레니의 두 눈이 생기로 반짝이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상일 뿐이었다. 날 도와주렴. 그녀는 속삭였다. 이따가 집에 혼자 돌아오면 그때 날 좀 도와주렴. 하지만 결국 사진 한 장일 뿐이었다. 그녀는 부질없는 행동임을 깨달으며 돌아섰다. 교회를 다녀와 집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그녀는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을 받았다. 다시 말해 낯선 누군가가 집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헨리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다. 무슨 일이에요, 헨리? 그녀가 물었다. 서재에 한 젊은 친구가 와 있습니다. 부인. 젊은 친구요? 그녀가 그의 말을 되물었다. 보시면 압니다. 그가 말했다. 그런데 왜 들여보내셨어요? 그녀가 다그쳐 물었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종이 하나를 내밀었다. 종이 위에는 레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다. 헨리 아저씨, 이 사람을 들여보내주세요. 타이거 드림. 타이거. 그녀가 조그맣게 탄성을 질렀다. 타이거는 레니가 어렸을 때 자신에게 붙인 애칭이었다. 막 읽기를 배우던 시절 타이거를 잘못 발음한 것이었다. 어느 날인가 레니는 층계 위쪽에서 헨리를 향해 벼랑간 달려들며 외쳤다. 나는 타이거다. 그와 동시에 헨리 위로 뛰어내린 레니는 거의 바닥에 쓰러지다시피 하며 멈추었다. 그 이후로 몇 년간 이 놀이를 즐겨 했는데 헨리는 짐짓 타이거가 끔찍이도 무서운 척했다. 하지만 집 밖에서는 누구도 이 놀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부인. 이제 헨리가 무겁게 운을 뗐다. 그러고는 부인의 잿빛과 파란빛이 감도는 눈동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옆에 함께 있을까요? 그 여자분을 만나시는 동안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아니, 나 혼자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여자예요? 그저 뭐 그리 특별할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젊은 처녀예요. 알겠어요. 그녀는 천천히 말을 마쳤다. 그런 다음 모피 목도리와 코트를 헨리에게 건네주었는데 모자는 그냥 쓴 채로였다. 엷은 파란색의 토크 모자는 그녀의 하얀 머리색과 무척 잘 어울렸지만 조금 엄해 보이는 효과가 있었다.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여자가 등받이가 높은 오크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요. 명확하고 똑 떨어지는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요? 젊은 여자는 재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가방을 움켜쥐었다. 타이거의 어머님이세요? 그녀가 들릴 듯 말 듯하게 말했다. 타이거? 밭은 부인이 되물었다. 밭은 부인이세요? 젊은 여자는 물었다. 그래요. 그녀는 여전히 선체로 대답했다. 그녀는 그 젊은 여자보다 훨씬 더 키가 컸다. 여자는 몹시도 어려 보였는데 확실히 20살도 채 안 되어 보였다. 아주 작은 체구에 가무잡잡한 부드러운 피부를 지니고 있었는데 떨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다지 예쁘다고는 할 수 없는 외모였다. 작은 체구는 어린아이를 연상시켰고 그나마 커다랗고 검은 두 눈만이 도드라질 뿐이었다. 타이거, 그러니까 레니가 절 보냈어요. 여자가 말했다. 내 아들이?
같은 부인은 물었다. 갑자기 몸이 싸늘해지는 듯했다. 앉아요. 그녀가 여자에게 말했다. 내 아들이 보냈다니? 그 아이는 지금 멀리 떠나 있는데? 여자의 얼굴이 섬세한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그러고는 용기를 내어 몸을 추슬렀다. 바튼 부인은 그녀가 고개를 들어 입술을 깨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레니는 떠나기 전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일러주었어요. 크리스마스에 어머니를 찾아뵈라고 했죠. 바튼 부인은 몸을 꼿꼿이 세운 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차갑게 말했다. 내가 그 말을 믿어야 하는 건가요? 여자는 대답 대신 자신이 아담하고 둥근 가슴께에서 두툼한 편지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레니가 보낸 마지막 편지예요. 여자는 말을 마친 뒤 맨 앞에 편지지를 바튼 부인에게 건네주었다. 자그마한 타이거 양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난 지금 뜨거운 물 속에 발을 담근 채 편지를 쓰고 있어. 편지지에 묻은 물은 눈물이 아니야. 물론 자기를 생각하면서 충분히 눈물을 쏟아낼 수는 있지만 말이야. 내 편지를 읽고 난... 바튼 부인은 편지를 다시 여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혼란스러워지는 마음을 외면하며 여자를 응시했다. 레니. 레니하고 이 여자는 무슨 사이일까? 그동안 레니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레니가 자기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할 때마다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어쩐 일인지 그녀는 늘 혼자서 외로웠는데 크리스마스가 되어서야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순간 자긍심이 솟아나면서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에게 말하려 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여자에게 굳이 묻지 않기로 했다. 그저 자기들끼리 비밀로 알아지. 그녀는 가슴속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다. 이제 그녀는 정말 혼자였다. 여자는 입고 있던 갈색 울 드레스의 자그마한 흰색 공단 조끼 안에 편지를 다시 집어넣었다. 제가 누군지 묻지 않으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묻지 않겠어요. 바튼 부인은 대답했다. 하지만 레니가 오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이곳으로 가라고 했어요. 여자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저더러, 왜지? 바튼 부인이 빠르게 물었다. 왜 그 많은 날 가운데서 하필이면 크리스마스지?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분명히 못을 박았다. 크리스마스는 안 그래도 견디기 힘든 날인데. 여자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어린아이 같은 자신의 두 손을 꼭 맞잡았다. 그녀의 갈색 눈에 아기처럼 막디 맑은 눈물이 가득 고여들었다. 크리스마스는 정말 끔찍해요. 그렇죠? 그녀가 속삭였다. 바튼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 젊은 여자에게 아무리 끔찍하다 해도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 끔찍할 것 같지는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 분모가 없었다. 여자는 바튼 부인이 앉아있는 의자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앉았다. 바튼 부인이 몸을 움츠리며 말했다. 아니, 처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요. 여자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정말 제가 그냥 돌아가기를 바라세요? 제발 그래줘요. 바튼 부인이 간곡하게 말했다. 제발 그냥 가줘요. 하지만 타이거가 말하길. 제발. 바튼 부인이 소리쳤다. 제발. 제발.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몸 전체를 들썩이며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여자는 그녀 곁에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이윽고 바튼 부인의 어깨에 그녀의 손길이 느껴졌다. 울지 마세요. 여자는 말했다. 제가 갈 테니 울지 마세요.
레니가 꼭 가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면 전 오지 않았을 거예요. 12시까지 꼭 가야 해. 그때쯤 교회에서 돌아오실 테니까. 라며 신신당부를 했죠. 그러곤 종이에 뭘 적어서 제게 건네주었어요. 문을 지키고 있는 노인에게 보여주라고 했죠. 그럼 저는 부인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부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제게 누구냐고 물으실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조금 서먹서먹한 게 풀리면 레니가 준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러자 밭은 부인이 얼굴에서 손을 거두었다.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을?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레니가 떠난 이후로 줄곧 제가 갖고 있었어요. 여자가 설명을 했다. 떠나기 전 토요일 오후에 샀죠. 저도 같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걸렸죠. 어머니를 만족시켜드릴 만한 선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딱 알맞은 선물을 골라야 해. 타이거양. 이라고 레니는 말했죠.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레니와 결혼을 했나요? 밭은 부인은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물론 안 했죠. 여자가 재빨리 말했다. 그렇다면, 밭은 부인은 위엄을 갖추며 말했다. 한 가지만 묻고 싶네요. 아가씨는 왜 여기에 온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타이거가 제게 이르러 와서 선물을 전해드리라고 부탁했다고요.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자, 여기요. 선물 드리고 전 돌아갈게요. 그러고는 작은 갈색 가방을 열어 조그만 꾸러미 하나를 꺼냈다. 열어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레니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밭은 부인은 잠시 주저하다가 이내 상자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공단으로 덮인 조그만 상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건 진주와 함께 금으로 장식된 선 세공을 한 옛날 스타일의 로켓이었다. 아이보리 색깔의 로켓 안에는 레니의 한 살 때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그래서 레니의 아기 사진 하나가 사라진 거였구나. 밭은 부인이 소리쳤다. 사진첩을 보면서 이 사진이 없어진 걸 어찌나 아쉬워했는지. 여자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요. 그녀가 말했다.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밭은 부인은 시선을 두지 않은 채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로켓에 있는 아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정말 귀여운 아이였지. 그녀가 중얼거렸다. 머리끝에 금빛 머리털이 살짝 자라난 것 좀 봐. 아, 다시 갖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다시 집에 돌아온 것만 같아. 우리 아기. 레니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차분하게 말했다. 밭은 부인의 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이 너무도 크고 차분해서 밭은 부인은 그 얼굴에 어딘지 모르게 화가 날 정도였다. 귀엽지 않아요? 부인이 사진을 들어보이며 물었다. 예, 그래요. 여자는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아기를 좋아하지 않나 보죠? 밭은 부인이 말했다. 제가요? 여자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전 늘 아기를 10명이나 낳겠다고 하는걸요? 내게는 단 한 명뿐이지. 밭은 부인이 말했다. 레니의 아버지는 1차 세계대전 때 돌아가셨죠. 타이거에게 모두 들었어요. 여자는 말했다. 재혼을 하셔서 레니에게 형제나 누이를 만들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밭은 부인은 강하게 소리쳤다. 타이거가 그 얘기도 해줬죠.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랬다면 레니에겐 더 좋았을 거예요. 그녀의 갈색 뺨에서 보조개 두 개가 사라졌다. 전 아마도 레니와 결혼을 했을 거고요. 레니도 아마 자유로워졌겠죠. 밭은 부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로켓을 닫았다. 그게 무슨 의미죠?
레니는 늘 자유로웠는데? 그녀가 다그쳐 묻자 여자는 웨이브 진 짙은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아니요, 레니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녀의 말투는 우울하다기보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으쓱대는 듯한 어조였다. 레니는 부인께 속박되어 있어요. 그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 대부분은 그만두고 말죠. 그건 좀 이상하네요. 바튼 부인은 날카롭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지금 말하는 건 그러니까 레니가 청혼을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지만 만일 결혼을 했다고 해도 어머니가 절 좋아하지 않으시면 레니는 후회했을 거예요. 그게 아가씨가 레니와 결혼하지 않은 이유예요? 바튼 부인이 물었다. 전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남자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이번 역시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도 책망도 묻어있지 않았다. 바튼 부인은 몸을 곧게 펴며 의자 위에 고쳐 앉았다. 아들에게 내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그녀가 말했다. 전 영향 같은 건 개의치 않아요. 여자가 쾌활하게 말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부인은 이기적이세요. 어머님이 외롭기나 하면 그게 레니의 책임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셨죠. 바튼 부인은 뜨거운 피가 목에서 두 뺨을 향해 천천히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레니가 나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그녀가 노여움이 담긴 음성으로 물었다. 아니요, 여자가 말했다. 그저 상황을 설명하면서 필요한 정도만큼요. 제가 오늘 여기에 오고 싶지 않다고 하니까 레니는 그런 말까지 했어요. 자기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면 만에 하나 어머니가 자살을 하실지도 모른다고요. 레니에게 이런 말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어머님의 아버지께서 자살을 했기 때문에 두렵다고요. 레니는 그게 늘 걱정스럽다고 했어요. 내 아들이 아가씨한테 내 사적인 일들을 다 털어놓은 것 같군요. 바튼 부인이 말했다. 아니요, 그건 부인께서 그것들을 아들의 일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자는 말했다. 그녀는 가방을 다시 의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그 갈색의 작은 두 손을 포개며 말했다. 물론 전 레니에게 진실을 말했죠. 그녀가 덧붙였다. 진실? 바튼 부인이 되물었다. 전 레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부인이 지금과 같이 된 건 레니를 너무도 사랑해서가 아니라고요. 그건 부인이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레니가 없는 삶을 말이에요. 바튼 부인이 몸을 일으켰다. 갑자기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만 가보는 게 좋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결국 아가씨는 말이죠. 내 아들이 모든 남자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저 데이트 상대로 고른 특별할 것 없는 여자일 뿐이에요. 하지만 여자는 지지 않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전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일 때문에 레니에게 파견됐죠. 살인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전 신문기자예요. 레니는 제게 아무것도 이야기하려 들지 않았죠. 전 그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레니가 점심 식사를 제의했을 때 승낙을 하고 좀 더 캐물었죠. 레니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좋아지게 되었고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죠? 바튼 부인이 물었다. 프렛 살인 사건이요. 여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3년 전 일인데? 바튼 부인이 소리를 높였다. 레니는 이 여자를 지난 3년 동안 비밀리에 만나왔던 것이다. 결국 레니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엄마 때문이 아니라 이 여자 때문이었다. 여자는 벌떡 일어나 야무진 작은 두 손을 바튼 부인의 어깨에 올리고
아래로 지그시 누르며 그녀를 다시 의자에 앉게 했다. 앉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그런 어리석은 얘기들은 하지 마세요. 바튼 부인은 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레니가 오래전부터 아가씨와 결혼하고 싶어 했나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대요. 3년 전이죠. 3년 전? 바튼 부인은 되물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아가씨는 지금 무척 어려 보이는데. 22살이에요. 레니가 맨 처음 진지하게 청혼을 한 게 언제였죠? 바튼 부인이 물었다. 이것이 바로 레니가 엘리샤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한 이유였다. 여자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꼭 말씀드려야 하나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바튼 부인이 말했다. 난 그저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서. 여자는 다시 웃어 보이며 불현듯 바튼 부인이 앉아있는 의자의 팔걸이에 걸터앉았다.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녀가 소리를 높였다. 아까는 저보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바튼 부인은 주저했다. 그러다 갑자기 부인도 웃음을 터뜨렸다. 이 젊은 여자가 자신에게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상황이 왠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아가씨는 그래도 내게 할 얘기는 다 하는 것 같군요. 부인이 말했다. 문이 열리면서 헨리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 바튼 부인은 순간 이 젊은 여자가 자신의 의자 팔걸이에 다정하게 앉아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녀는 날카롭게 집사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일이죠? 저녁 식사 시간이... 그가 대답했다. 칠면조 요리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전 그만 가봐야겠어요. 잠깐만. 바튼 부인이 명령하듯 말했다.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는 어디서 할 건가요? 아, 차일즈 식당에 갈까 해요. 여자가 씩씩하게 말했다. 1달러면 근사한 크리스마스 정식을 내주거든요. 제게 딱 1달러가 있어요. 아껴둔 거죠. 가족은 없어요? 바튼 부인이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고아예요. 그녀가 밝게 말했다.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마도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면 아이를 10명이나 낳겠다고 하는 걸 거예요. 가족이 많지 않으면 집 가지가 않거든요. 물론 아직도 고아원에 있는 건 아니죠? 바튼 부인이 물었다. 그럼요. 아니에요. 여자가 말했다. 17살이 되면 나와야 해요. 그리고 일자리를 찾죠. 저도 취직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아무튼 다들 열심히 살아가죠. 헨리. 바튼 부인이 똑 부러지게 말했다. 식탁에 한 자리를 더 마련해 주세요. 아가씨, 이름이 뭐죠? 제니예요. 제니 홀트. 홀트 양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거예요. 바튼 부인이 집사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부인. 헨리는 놀라움이 묻어나는 짧은 탄식과 함께 조용히 문을 닫고 방을 빠져나갔다. 홀트는 진짜 가족 이름인가요? 바튼 부인이 물었다. 제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H로 시작하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녀가 말했다. 해리슨, 홈즈, 홀트, 허든 등등. 부모님에 대해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바튼 부인이 물었다. 제니는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다. 그저 문 앞에 놓아두고 간 아이죠. 제니가 쾌활하게 말했다. 바튼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군요.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무튼 제니 양은 대단해요. 대단해. 부인은 몸을 일으켜 제니를 데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으로 올라가자 자기 자신도 이해하기 힘든 충동이 일어났다. 원래는 제니를 곧바로 손님 방으로 안내할 계획이었지만 그 대신 부인은 레니의 방을 가리켰다. 여기가 레니의 방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들어가서 손도 씻고 원하면 모자를 벗어놓아도 돼요. 고맙습니다. 제니가 말했다. 부인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뒤 호랑가시나무 너머로 레니의 두 눈이 자신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기적이라.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 난 이기적이었어. 너 없는 삶을 두려워했지. 갑자기 레니의 젊은 두 눈이 생기로 가득해 보였고 자신의 두 눈엔 눈물이 차올랐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걸 다 갚을 수 있겠니? 그녀가 조그맣게 혼잣말을 했다. 파란 두 눈이 오랫동안 그녀를 미소와 함께 응시했다. 물론 할 수 있지. 그녀는 두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물론 할 수 있어. 헨리 집사 앞에서 바튼 부인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딱딱하고 격식을 갖춘 식사 분위기는 오히려 제니를 쾌활하고 명랑하게 만들었다. 이 갈색 눈을 가진 처녀의 맑은 성격과 아이 같은 천진난만함을 누가 외면할 수 있을까? 바튼 부인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이따금씩 제니의 말에 맞장구를 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헨리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떠올랐다. 그렇게 어쩔 줄 몰라하는 헨리의 표정이 오히려 바튼 부인에게는 재미있을 뿐이었다. 헨리가 식당을 나가자 제니는 자신의 작고 부드러운 갈색 손으로 바튼 부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는 손가락을 가볍게 어루만졌다. 타이거는 부인을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레니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부인과 제가 레니에게 얘기를 해줘야 해요. 바튼 부인은 잠시 무거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무슨 뜻이죠? 그녀가 물었다. 타이거는 늘 말했어요. 부인께선 예민하시고 또 엄한 편이라고요. 제니가 설명했다. 레니는 어머니를 두려워해요. 정말로요. 날 두려워한다고? 바튼 부인이 되물었다. 예, 정말 그래요. 제니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너무나 재미있는 분이세요. 유머 감각이 아주 뛰어나세요. 전 어머니가 하나도 두렵지 않은걸요? 바튼 부인은 포크를 내려놓고 잠시 가만히 앉아있었다. 그러고는 몸을 기울여 손으로 제니의 뺨을 매만졌다. 레니에게 전해줘요. 날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이죠. 그녀가 말했다. 이때 헨리가 자두 푸딩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푸딩은 너무 뜨겁게 달구어져 맨 윗부분에 놓인 호랑나무 가지에 불이 붙을 정도였다. 모든 열매가 활활 타올랐다. 오! 제니가 황홀감에 빠져 탄성을 질렀다. 전 자두 푸딩을 통째로 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그녀는 커다란 접시에 담긴 푸딩을 두 사람 분이나 먹었다. 진한 향취의 소스가 크림처럼 부드러웠다. 벽난로가 지펴진 서재에서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있자니 바튼 부인은 문득 편안하고 느긋한 기분이 되었다. 그것은 실로 오랜만에 접해보는 느낌이었다. 훌륭한 저녁 식사를 마음껏 평소보다도 훨씬 더 배부르게 먹었지만 웬일인지 무리 없이 모두 잘 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거 알아요? 그녀가 제니에게 말했다. 난 레니가 떠난 후로 한 번도 웃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아마 없었을 거예요. 웃을 만한 일이 없었죠. 그녀는 금방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만 같은 제니의 갈색 눈을 바라보다 갑자기 다시금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레이스가 달린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다.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웃는지.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웃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레니는 살아있으니까. 부인은 손수건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제니 양도 그렇게 느껴요? 전 레니가 무사하다는 걸 알아요. 제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죠? 밭은 부인이 속삭이듯 물었다. 만일 레니가 죽는다면 전 단번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자마자 제니가 말했다. 밭은 부인이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레니를 사랑하는군요. 제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으로요. 그녀의 말에는 꾸밈이 없었다. 밭은 부인은 제니의 포개진 두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다. 그런데 왜 레니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녀가 묻자 제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 그냥 평범한 사람이니까요. 너무 두렵기도 하고요. 그녀가 말했다. 제니 양, 부탁이에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레니가 제니 양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리고 나 역시 레니가 그래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해도요? 두 사람은 무척이나 진지하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내 아들과 결혼해줬으면 좋겠어요. 밭은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님은 레니만큼 좋으신 분이에요. 제니가 말했다. 두 사람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고 제니가 벌떡 일어나 밭은 부인을 껴안았다. 확실히 어머님한테 넘어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가 소리 높여 말했다. 레니에겐 쉽사리 아니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에겐 훨씬 더 힘이 드네요. 저도 어머님이 제 어머님이 된다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엄마를 갖고 싶었는데요. 물론 고아원에서도 잘들 대해주셨지만 그것과는 아무래도 다르죠. 그렇다면 밭은 부인이 제니를 팔로 감싸 안으며 말했다. 날 아가씨 엄마로 삼아주겠어요? 제니는 밭은 부인의 눈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만큼 뒤로 물러섰다. 진심이세요? 그녀가 힘주어 물었다. 진심이고 말고요. 밭은 부인은 대답했다. 레니와 내가 함께 바라는 바예요. 나하고 같이 살아요. 레니가 돌아올 걸 대비해서 준비도 하고요. 제니는 그녀의 뺨에 키스를 했다. 그러고는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뺨에 갖다 댄 채 테이블 곁에 서 있었다. 제니의 두 뺨은 이제 장밋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두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일은 계속하고 싶어요. 레니가 돌아올 때까지는요. 그렇게 해요. 밭은 부인이 말했다. 제니가 몸을 추스르며 말했다. 방값과 식사비는 내고 싶어요. 원한다면 그렇게 해요. 밭은 부인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이어서 제니는 비틀비틀 뒷걸음질을 치더니 커다란 테이블에 기대며 말했다. 밭은 부인, 그럼 이제 제가 타이거와 약혼을 한 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밭은 부인이 상냥하게 말했다. 그러자 방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건 나이든 여자가 먼저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것이 젊은 여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눈부신 빛과도 같았다. 제니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 그리고 음악도 있었다. 물론 지루하게 들은 크리스마스 캐럴 대신 옆집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였지만 여전히 이 세상 것 같지 않은 음악이었다. 레니에게 전보를 보내야겠어요. 밭은 부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전쟁 부서에 보내면 되던데 보내기 전에 내용을 확인할 거예요. 뭐라고 쓰죠, 제니? 그대로 말씀하세요. 제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제니는 고개를 저었고 목소리는 차츰 희미해졌다. 밭은 부인이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보낼 거예요. 내 크리스마스 선물은
잘 받았단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덧붙이는 거죠. 승인 완료. 제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에는? 바튼 부인이 물었다. 제니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약혼이 성사됐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와 제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레니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바튼 부인이 다시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녀는 앞으로의 자신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이제 레니에게 진 빚을 모두 다 갚은 셈이었다.